아직 이른 아침인데 출근 준비를 서두르는 두 사람. 가자. 새벽 되니까 또 추워진다. 추워진다 뭐지 내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니 실과 바늘처럼 늘 함께 다닌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0개월째인 신혼부부. 진짜 대단해. 완전 부지런한데 저는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못 일어나는데 진짜 바쁠 때는 매일같이 막 4시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부지런해요, 엄청. 그런데 직장에 간다면서 점점 시골길로 접어든다. 집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이곳이 정기 씨와 송희 씨의 일터다. 먼저 눈도장부터 찍는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이곳은 정기 씨 할머니의 집이다. 집안에 들어설 틈도 없이 바쁜 정기 씨. 다른 날에 비해 출근이 늦었다. 어제 퇴근하기 전에 씻어놓고 간 콩부터 삶아야 한다. 보통 100kg 정도 되는 콩을 세 개 가마니 솥에 나눠서 삶는다. 이때 물 양을 잘 맞춰야 한다. 예전엔 불 지피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는 정기 씨. 이거 불 지피는 것도 되게 어려웠어요. 이 많은 나무에 막 연기 엄청 나고 막 처음에는 막 마스크 쓰고 막 킥킥거리고 눈물 콧물 다 했는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없어요. 이게 제품이 없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서 주문 제작을 한 거거든요. 이게 아마 고추건조기인가? 한번 켜볼게요. 그래서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하나, 둘, 셋. 순식간에 불이 붙으니 성능 하나는 만족스럽다. 요즘은 장작불 대신 가스불을 많이 쓰는 추세. 하지만 정기 씨네는 30년 넘게 이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입구가 너무 작아가지고서. 아니 뭐 연기 나지 않았어요 방금? 뭐 연기 났는데 방금? 나 바지 탔나? 탔어요 진짜? 자나깨나 불 조심이라고. 그동안 옷을 몇 개나 태웠는지 모른다. 근데 비 오면 이거 쓸 거죠? 그럼요. 저는 이거 부채질하면서 못해요. 이것만은 양보할 수가 없단다. 한편 이 시각. 콘디비서 갈까요? 할머니는 아침 식사를 챙기고 있다. 정기 씨는 8년 전부터 청국장 만드는 일을 해왔다. 많이 그래도 커가지고 다 헤쳐나가니까 이제 몸만 건강하고 살좀 더 붙이고 건강했으면 좋겠어. 근데 막 약해 빠져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하면은 형님 어디가 이런 데가 뭐 이런 데가 아프고 어쩌거든. 저 평생 하야하는데 저거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또 되더라고. 그래도 대단한 거지. 하리트라니까 매일같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집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정기 씨. 할머니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6시. 6시요? 6시부터 이거 다 하셨다고요? 근데 진짜 우리 할머니는요 아침에 항상 세수하시고 머리 싹 빗고 이렇게 나오셔요. 보통 시골 할머니들은 이렇게 나가시면 여기 한 대 뭐 이렇게 언어 맞은 것처럼 까치지 빗고 여기 이렇게 뜨고 막 하는데 정말 할머니는 그런 게 있으셔요. 할머니가 다
화장하는 걸 좋아해요. 여자는 화장한다고. 내가 지금 화장을 하고 있잖아. 화장을 잘 안 하는 송이 씨는 좌불안서. 할머니 나 불 붙이다가 바지 조금 태워 먹었어요. 그 빵꾸 났어. 뭐? 빵꾸 났어요, 봐봐. 이거요? 응. 그 불이 막 저걸로 하잖아요. 그럼 나는 저걸로 안 해. 그냥 불 나무 껍데기 넣고 이렇게 살려는데 저걸로 하면 막 이렇게 쳐다만 봐도 무서워. 나무 쪼개면 그 껍데기가 있잖아요. 그놈 넣고 신문지 넣고 그렇게 불 살르고 부채질 조금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허기가 저기한테 확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스타트를 딱 해가지고 저걸로 붙이는 게 빠른지 할머니가 나무 붙이는 게 하는 게 빠른지. 나무 붙이고서 넣고서 조금 하면 낫지. 그래 대결을 한번 해보자. 8년 차가 35년 경력자에게 도전장을 던진다. 5년 전 손자에게 청국장 일을 넘겨준 할머니. 아이고 넘으려고 그래. 그래도 일을 완전히 놓지는 못하고 있다. 이게 한 거네. 콩이 적은가? 왜 이렇게 물이 많아? 물이 많은지 적은지도 척 보면 안다. 노장은 아직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아니 여기는 물이 좀 적을 것 같아서. 물이 많아 여기도 콩도 적지. 이쪽엔 꺼도 되는. 이때 된장을 넣어준다. 이거 안 넣으면은 정신 못 차려. 넘어서 저기까지 다 콩이 다 넘어가요. 된장 조금씩 넣는 거. 오랜 경험이 가르쳐준 지혜다. 손자에게 물려주고 놀러나 다니자 했건만 손때 묻은 이곳을 자꾸 맴돌게 된다. 고거 들어봐야지. 청국장 맛있게 띄워내는 건 할머니가 가장 자신 있어 하던 일이었다. 보고서 옆구리도 이렇게 장작이 들어가야 여기도 끓고 여기도 끓고 뜸이 잘 들어. 한쪽은 타고 한쪽은 안 타면 여기는 콩이 뜸이 안 들고 저기 노란 채로 풀때가 써 있어. 이걸 조종을 내가 다 한다고. 장작을 잘 못 넣었어. 그래 신경 써서 넣어야 하는데. 근데 일일이 얘기할 수가. 다 됐어요? 차곡차곡 넣으면 네. 이렇게 밀으면 되는데 아차게 집어넣으면 지금 밀어도 안 들어가. 아니 이틀 전에는 너무 앞에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한창으로 넣어달라면서요. 네 장적이 이렇게 넣을 때 여기 가서 딱 가로막히면 이걸 할머니가 밀어도 요리조리 해서 밀어도 안 들어간다는 그 얘기예요. 이런 언쟁이 늘 끊이지 않는다. 이게 그물이 할머니? 이따 지금 거기가 콩이 많아서 열려 임박 이렇게 콩 여기도 찍고. 여기는 찍고 바가지 숫자 세 번 것 같아. 아니요 그 숫자 찍어. 언제든지 여기 있는 거 있잖아 똑같은 줄 알고 똑같이 하잖아. 그럼 퍼서 일일이 맨날 앵겨 할머니가. 아 이뻐. 그러면 되는 거요. 아 이쁘다 이쁘다 잘했어 오늘 그런데. 고생했어요. 아 이쁘다 잘했어요. 아주 칭찬해. 이거 봐 콩 안 넘어오는 거. 아주 칭찬해. 그거 조금 더 갖다가 안 넘지. 네가 예뻤다 정수가. 그래. 애썼다. 잘가요. 둘 다 열정이 넘쳐서 생기는 일이다. 잠시 잠을 낸 정기 씨. 자. 출발! 렛츠고! 시골에서는 보기 드문 전동휠. 이곳에 오기 전까지 정기 씨도 도시에서만 살았다. 안녕 얘들아. 오. 30여 가구가 사는 이 마을의 주민은 거의가 노인들이다.
어머니 좋았어요? 예. 좋았어요. 이요? 콩 고르고 뭐 고르겠어요? 콩 고르는 거 봐봐요. 콩이 네. 이렇게 많이 해. 그래서 너무 많이 부을까 먹어서 이거 안 이거 이게 고르는 거예요? 이것도 고르고 이것 이게 골라 놓은 거예요? 얘는 다 삶아도 되는 콩이요. 그럼 뭐 골랐어? 이 보라색 콩 이런 거는 그냥 이거 뭐지 가물어 가지고서 할머니 유명님한테 아니 가물어 가지고서 그런 거예요. 삶아도 지장은 없어요. 이건... 내일 몇 시에 삶을 거예요? 일찍 삶어. 다 많아 갖고 몇 시에요? 삶을 때 부예요. 풀 때 부예요. 풀 때? 풀 때? 그럼 한 11시? 11시나 10시 내 저 해놓고 전화할게. 네 해놓고 전화하셔요. 이뻐? 이뻐요? 고마워요. 까꿍 까꿍하면 뭐라고 까? 아주 말이야 얼쑤 해야죠 얼쑤 얼쑤? 화면 나 가볼게요. 응 그래요. 보통 띄우시는 이유가 본인이 드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자식들한테 또 택배로 보내주려고 하는 용도예요. 제가 그걸 왜 아냐면은 다 저희 집으로 갖고 오셔요. 또 택배 붙여달라고 그러시면은 또 맛있게 떴나 안 떴나 모르겠네 맛 좀 봐봐 하면서 저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러면 할머니 다음에는 제가 띄울 때 가서 어떻게 하면 잘 뜬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 지키러 돌아다녀야 돼요. 자꾸 깜빡깜빡하는 어른들에게 친절하게 자문 역할을 해주곤 한다. 아 노라는데 뭐가? 아니 우유니까.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좀 탄 건 아니죠 지금? 안 탔죠? 안 탔어요? 있네. 물은 있어요? 네. 그럼 됐어요. 찬 거 같다 나도 괜찮아? 예. 그 식었겠지. 기술자요. 할머니한테 다 배워서 기술자지. 근데. 물르기는 잘 물렀어요? 네, 청국장은 어디다 띄우실 거예요? 거기에 내놔지. 봐봐요, 한번. 할머니 두 분은 자매 사이. 가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몇 시쯤 와? 내일 뭐 이 시간대쯤 와서 이렇게 따뜻한 차라도 드셔. 몸 좀 녹이게. 차라도 참 대접을 해야지. 아, 우리는 먹으시오. 먹으시오, 사장님. 갈게요, 또 봐요. 네. 이날 오후 콩이 잘 삶아졌는지부터 봐야 한다. 7시간 남짓 삶은 콩이 알맞게 잘 익었다. 처음엔 콩을 태우거나 설익혀 낭패를 본 적도 많았다. 물을 제대로 안 빼면요 여기서 물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집이 있잖아요. 집이 다 버려져 있기 때문에 물 빼는 작업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집이 또 많이 버려지고 방 안이 지저분하면 또 우리 회장님께서 화가 많이 나십니다. 두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회장님이다. 이렇게 삶은 콩은 이틀 정도 발효를 시켜야 한다. 이 과정을 두고 보통 청국장을 띄운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청국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고초균이 들어있는 볏짚. 이 균들이 번식하고 활동하면서 청국장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과정 하나하나를 모두 할머니에게 배웠다. 이거 분홍색 이불도 진짜 오래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이불 좋아해가지고서 못 버리고 맨날 이렇게 껴서 이것도 이렇게 보면 다른 이불에 덧대서 할머니가 꾸며주신 거예요. 20대 젊은이가 선택하기 쉽지 않았을 청국장 사업. 그 길로 안내해준 이정표는 바로 할머니였다. 잘 자라. 또 올게. 이제 내일 삶을 콩을 씻어야 한다. 그래도 기계 덕을 보면서 좀 수월해졌다. 어,
처음에는 이거 기계 저는 안 살려고 했거든요. 할머니랑 저랑은. 왜냐면은 손으로 해도 큰 게 문제 없고 그러니까 옛날 방식대로 여기다가 콩을 놓고 고무장갑 끼고 뻑뻑 문질러가지고서 그거 닦고 이루고 그랬었는데 아빠가 이제 허리도 아프고 손도 시르고 하니까 인터넷을 검색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콩 세척기가 있다 이거 사자 막 그랬는데 아빠 그거 몇백만 하는 거 어떻게 사? 나 안 돼. 차라리 그 돈을 줘. 그럼 내가 열심히 더 할게.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아빠 중고로 어떻게 얻어왔어 이거를. 청국장 만드는 일을 해보라고 적극 권유한 사람도 아버지였다. 그냥 여기다 넣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살살 달래가면서 해야 돼. 아빠 다 흘렸죠? 아니야, 다 안 흘렸어. 저거 구울 낸 여섯. 이거 할머니 거 싫어해. 8알 올렸다, 8알. 8알 아니라 한 알이라도 주어야 한다. 아니, 이렇게 땅에 떨어진 거 제가 주울 줄을 몰랐는데 할머니한테 그래도 혼났어요. 이거 콩 하나 귀한 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닥에 콩 보면은 좀 짚고 싶고 좀 도움되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받는 손자 며느리의 자세다. 그런데 송이 씨가 영 자신 없어 하는 일이 있다. 저는 저걸 못하니까 알려달라고 했는데 엄마한테 가서 배우라고, 친정엄마한테 가서 배우라고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시는 아주머니한테 배웠어요. 이거 어떻게 알려주는 게 뭐 애매해요? 아니, 하다 보니까 되던데 그냥. 엄마한테 배우라고. 근데 왜 엄마한테 안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엄마 속상할까 봐. 시골일 어려운 거 엄마 아는데 알려달라고 하면 속상해하실까봐. 정기 씨는 이럴 때마다 미안해진다. 그래. 아, 그만 울어. 엄마 생각이 났어. 엄마 얘기하면 감수성이 풍부해서요. 엄마 얘기하고 아빠 얘기하고 자주 울어요. 근데 안 돼요. 꼬마매는 아줌매도 아니고. 대학 졸업 후 작업치료사로 일했던 송이 씨. 6년 전 정기 씨를 만나 오랜 연애 끝에 지난해 결혼을 했다. 안타까웠지만 자신의 일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원래 제가 여기서 일하다 보면은 손에서도 냄새가 나고 머리카락에서도 냄새가 나고 옷에서도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연애할 때는 정말 냄새가 하나도 코가 잘못됐어. 코가 그래? 아니 냄새 진짜 하나도 안 났었는데. 뭐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 식품 제조 가공 업자입니다. 사장님입니다. 기억난다. 내가 처음에 받은 명함이 버블아트였나? 버블아트 명함 받고 진짜 청국장은 진짜 그 후에 알았어요. 버블 아티스트 자격증을 갖고 있던 정기 씨 나름의 전략이었다. 공무원인 아버지 밑에서 일남일녀 중 마지로 자란 정기 씨. 고등학교 시절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수능 공부할 바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서 대학을 갈 바에 9급을 들어가라. 어차피 수능 난이도나 공무원 난이도나 비슷비슷하다. 그리고 너가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안 되면은 인서울 갈 정도의 실력도 못 되는 거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에서 낙방하면서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 차라리 할머니 밑에서 일을 해라. 차라리 니가.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네 하가지고서 그 다음 날 그냥 온 거였어.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제가 막 이 창류를 어떻게 뭐 해야 될까 그런 마음가짐보다 돈 벌려고 처음에는 딱 온 거죠. 근데 그래서 아빠는 얘가 진짜 할머니 밑에서 계속 할 수 있을까? 높아심도 들기도 했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아빠가 고마웠다고 하셨을 거예요. 계속 고맙다고 생각을 하셨죠. 왜냐면 어쨌든 할머니 혼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계속 지내는 상황인데 식사도 혼자 하시고 건강 부분도 계속 신경 쓰이실 때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홀로 있는 노모 걱정도 덜고 아들의 진로도 해결하는 묘안이었다. 이날 오후 할머니는 정성스러운 식사에 간식까지도 꼬박꼬박 챙겨주신다. 아직은 모든 게 조심스럽기만 한 새댁. 이쁘게 잘랐네. 할머니들이 잘랐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모습이다. 할머니, 오늘 내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네, 마지막 날이면 항상 우리의 또 계약대로 할머니한테 부족한 돈. 그럼. 네. 맞출게. 그리고 비비잖아, 현찰 투지도 않아. 이거 읽을 줄은 아셔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써주면은? 한 달, 어머니, 할머니, 오, 한 달 동안 고생 많은 셨어요. 오, 이쁘다. 아이고. 그리고?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아, 잘하네. 아니, 할머니 한글 안 배우셔도 되겠네. 합격. 처음이 딱 솔직히 해서 딱 내놓으라 내 정기한테 인기시켜 그럴 때 그때는 멍했었어.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좀 저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 됐다 생각해. 내 몸이 너무 아프니까 손녀가 잘하고 이제 일찍 내가 손을 떼야 이제 지 사업도 잘 이를 끌어 나가지. 35년 청국장만 알고 살아온 세월이었으니 서운하기도 하셨을 것이다. 할머니 우리 일 다 끝났어요. 네, 들어갈게요. 갈게요. 들어갈게요. 잘 가라. 내비야. 이제 퇴근이다. 새벽이 와요. 할머니와 더 있어드리고 싶지만 일찍 출근을 해야 하니 가서 쉬어야 한다. 손자가 가자마자 모습을 보이는 할머니. 손자의 서툰 점을 메꿔주고 빈틈을 채워줄 일이 아직은 많다. 5년 전 손자에게 이 공간을 물려주고 한동안 가슴앓이를 했었다. 자신의 역사를 품고 있는 살림살이 하나하나가 아직도 소중하기만 하다. 두수거리 닦았어. 꼼꼼한 성격이 어디 갈까? 한 톨도 그냥 버리는 법이 없다. 77이면 일선에서 물러나 쉴 때지만 마음은 몸 따라 늙지 않아 괴로울 때가 있다. 다 주셔야 돼, 할머니? 그럼요. 응? 콩 하나가 손이 얼마나 가는 건데. 이렇게 일하다 보면 없던 기운도 솟는다. 손주 가면 이렇게 꼭 봐야 한 번씩? 그럼. 한 번도 안 볼 때 없어. 여기 공장이 정기가 하면 더 벗으면니까 더 더저러게 하고 손님들이 이제 하니까 하도 내가 싹싹 쓰르니까 저도 이제 싹싹 쓰르고 가는 거. 손자가 있을 때는 자주 나와 보기도 눈치가 보였던 공간. 됐어요. 쿵신질질 빠지면 어떡해. 여기 나물 씻고 오는 건 괜찮잖아. 뒀다가. 아직까지는 내 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기운이 펄펄 난다. 이렇게 봐도 깨끗해야지. 공장 바닥이 더러우면 내일 아침에 또 어질러더라도 해요. 성격이 그런가 몰라. 깔끔하고 솜씨 좋다는 소리를 들었던 그 자부심이 아직까지도 푸르푸르 살아있다.
해놨네. 어.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승미야. 먹을 줄은 알지. 오빠 내가 맛있게 먹어줄게. 대신. 혼자는 못해서 인터넷 보고 해요. 저는 인터넷 없으면 요리 잘 못해요. 직장 생활하다 결혼했으니 살림 배울 시간도 없었다. 할머니가 많이 알려주시는데 조금 할머니가 하시는 건 조금 고급 단계라서. 고급 단계를 포기하고 오늘 선택한 메뉴는 김치 만둣국이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차려준 밥상이라 더 고맙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김치 볶은 거야? 응. 맛있겠네. 응? 결혼하고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서 청국장 일에 더 열정을 쏟고 있는 정기 씨. 맛있다 이거. 맛있어.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 응. 맛있게 먹을게요. 고맙다는 소리를 달고 사는 싹싹한 남편이다. 다음 날 우리 아가들 얼마나 잘 자고 있나 한번 볼까요? 아유, 김이 막 발효가 잘 되고 있는지 보는 중이다. 온도가 어느 정도인가? 45도. 이쪽은 바깥 온도하고 또 품은이라고 안에 있는 청국장 온도가 다르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쪽 부분 면하고 이쪽 부분 면하고 또 조금 달리 여기가 더 지금 잘 뜨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계절마다 띄우는 방식을 할머니가 어떻게 하나 한 몇 년을 지켜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만의 그 공식이 생겨가지고서, 할머니는 솔직히 말해서 그 숫자로 이렇게 체계화를 시키진 않았죠. 그냥 들어와 보셔서 이게 괜찮다, 뭐 입을 이렇게 손 넣어보고 그냥 눈으로 보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숫자로 몇 도다, 습도가 몇 프로다, 뭐 외부 온도가 몇 도다, 그런 거는 제가 그런 거를 기록을 해가지고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가장 좋은 숫자를 찾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전수해주신 전통을 이어받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터득해 더 좋은 결과를 얻겠다는 각오다. 할머니,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저기 감자하고. 아니, 감자 있어서. 네. 카레. 카레 좀 해서 먹었으면. 뭐 사오면 돼요? 한 것? 그리고 카레가루하고? 카레가루. 그 두 가지면 되는 거죠?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콩은 팔지 마. 아이, 그럼. 너무 많으면 안 돼. 예. 콩을 사고 싶어하는 손자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할머니. 나와. 예. 그런데 정기 씨가 찾아온 곳은 콩 농사를 짓는 인근 농가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네. 콩 항상 사오면 잘 드시고. 예, 네, 좋죠. 콩 항상 좋은 거 주셔서 내가 뭐 콩을 뭐 콩을 골라서 주야 되지. 뭐 항상 전부 선별해가지고 주는 거니까. 어떻게? 근데 올해 농사는 잘? 잘. 근데 작년에 갑자기 콩이 숙련 들어가지고 좀 비쌌지. 맞아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서리태 콩하고 갈미 콩 한번 그것도 예, 한번 청국장으로 삶아가지고서 실험을 해보게. 예, 실험을 해서 맛있을지 안 맛있을지. 정기 씨네는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을 사서 쓴다. 아유, 그래도 농사를 많이 지으신지 고추도 있고 막. 아, 여기 뭐 보물창고네, 보물창고. 신바람이 나 보인다. 아이고, 콩 좋네요. 26kg고. 콩 깨끗하네요. 네. 콩 좋네. 아유, 오늘 봄을 얻어가네. 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30년 넘게 오로지 백태로만 청국장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정기 씨는 다른 콩으로도 맛있는 청국장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나가시 할머니. 콩 삼 팔아온 거 잘 팔았나 한번 봐보셔봐. 사오지 말라는 콩을 사왔다는 말에 반응이 시큰둥하다. 서리태 콩 가격 많이 올랐대요. 근데 지금. 근데 싸게 잘 사왔어요. 얼마인데? 나? 8,000원에 사왔어요. 아이고. 왜요, 할머니? 8,000원이가 뭐가 싸. 할머니 이거 만 원이야 지금. 우리는 8,500원에 준행이네. 그거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 그래도 가물었잖아요. 쌌는데. 아예 쌌거나 비싸거나 갖다 놓나? 받아서 싸온 거야? 그리고 할머니 이거는 한번 보셔봐. 눈에서 바꿨는데. 청국장 한번 띄워보기. 신기하게 생겼죠? 이거는 검은 거, 이거는 칼색 콩. 이런 걸로 청국장을 나와? 어떤 거 같아요? 색깔이? 할머니의 표정이 싸늘해진다. 자신이 만든 청국장에 대한 자부심이 넘쳤던 할머니. 방금도 네가 뭐야 필요해서 산 거예요? 네, 고를 것도 없이 깨끗하지 않아? 이 정도면? 너는 하얀 콩밖에 쓸 거 없어, 전통.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이것도 한번 청국장 띄워봐서 가루로 만들고 해볼게. 해보라고 말은 하지만 썩 달갑지 않은가 보다. 비싸게 주고 사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드신 거예요. 근데 저도 나름 많이 알아보고 시세 알아보고 싸게 사왔는데 신청받을 줄 알았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할머니 이거 뭐 예전에 샀던 거예요? 아니 이 시계를 사서 지금 저기 다 우리 자식들 다 주고 남은 거. 아, 남은 거? 꼭. 이거 얼마에 주고 사줬는데? 이거? 네. 8,500원. 8,500원? 응. 그럼 내가 500원 더 싸게 사왔잖아. 아, 이건 그때 가을이 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통통 연그렸어. 엄마? 봐봐. 할머니 이거 아니, 봐봐요. 요전에 비쌀. 근데 내 싸게 싸거나 말거나. 올라슈 가격 알아보셔봐, 시세를. 방콩은 이렇게 깨끗해야 한다고. 방콩이 이렇게 깨끗해야 돼요. 내가 500원 더 싸게 주고 사왔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요전에는요. 되게 쌌어요. 그랬다 또 올랐지. 그럼 지금 백태콩도 3,500원 하던 게 지금 5,000원 막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무조건 내가 사온 거 뭐라고 하지 마요. 나 알아봐. 그냥 쓰려고 샀는데 네가 물어보니까 그러지. 싸고 비싸고 사왔으니까 끝났지. 의욕에 차있던 정기 씨도 맥이 빠진다. 그건 무슨 콩이 무슨 콩이 하면서 팔을래? 그렇죠. 정답으로 말해줬네요, 할머니가. 새로운 시도라는 게 할머니에겐 자신을 밀어내는 것처럼 여겨지나 보다. 조금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뭐랄까 젊은 사람들은 자꾸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고 하고 어르신들은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가면 되는데 뭐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할머니 마음도 편치 않다. 가리 안 한대. 손자에게 전적으로 맡기자고 생각하면서도 잘 안 된다. 독북이 찾았어도 안 들어가나? 네 이불도 못 꿰매줘갔구만.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그 때문에 갈등이 빚어질 때도 있다. 아니 바늘이 요리 삐뚤요리삐뚤 끼려고 그래. 원래 그렇게 안 잘 안 들어가더라고. 실은 다 없어졌네, 얼마나. 청국장을 발효시킬 때 덮어주는 이불은 자주 빨아서 금세 낡아버린다. 떨어져도 전기도 안 버리려고 그런 거 안 버리려고 하는 거 보면 한쪽은 싱싱하고 그러면 내가 아 이건 전기가 좋은 이불인가 보다 하고서 내가 또 빨아서 꾸며주지. 그러면 잘 써. 이런저런 속내를 털어놓는 할머니. 다 좋진 않아요. 그냥 어떻게 서운한 게 있고 또 나도 서운한 게 있고 또 그 저쪽 방 저쪽이 아 손자든지 아들이든지 며느리가 됐든지 다 장점이 있어. 다 그 조금씩이라도 팍 들어가야 맞지는 않아요. 그 맞춰가면서 사는 거 맞춰가면서 살아야지. 이게 내가 잘못할 때도 있고 지가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는데 뭐가 좋냐면 밥 먹는 거. 나 혼자 있으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혼자 사시는 양반들 가면 쟁반에다가 밥을 이렇게 놓고
위까지 이렇게 놓고 그냥 잡수. 상도 안 피고. 그냥 대충 이렇게 잡수는 거면 그게 이상했어, 내가.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종기도 없고 나 혼자 살아보니까 아무거나 그냥 한 두 가지 김치하고 그냥 몇 가지 귀찮아서도 그냥 꺼내서 물 말아서도 먹고 그렇게 먹은 게 저기 전기 오기 전이 그렇게 먹었어. 그랬는데 지금은 손자가 있은 게 뭐 안 살 것도 장에 가면 한 가지라도 사와지고 또 뒤적거려서 또 해먹고 밥을 똑같이 손자하고 똑같이 먹으니까 내가 잘 먹어지는 것 같아. 젊은 사람은 거들떠보지 않는 청국장 사업을 물려받은 것도 고마운 일이다. 양승모 안녕하세요. 오늘 뭐예요? 뭐예요? 바빠요? 대추나무 청소. 대추나무 청소? 어. 아니 근데 핀도 뽑아야 되고 밑에 다시 또 깔아야 되고 계속 잘라내고 하니까. 윗집에 사는 당숙이 좀 도와달라며 불렀다. 우리 당숙이에요. 아버지랑 나이도 같으시나? 같은데 너희 아빠가 나한테 좀 밀리지. 생일 때문에 구접지랑게 생일 때문에 형이라고 한다. 생일 한 두 살 빨라도 하고. 대추나무는 봄이 되면 가지를 쳐줘야 한다. 예? 이거 낙엽도 다 이렇게 쓸어요? 아니 대충만 심으면 돼. 그래요? 응. 우리 아니, 할머니 이런 거 보시면 진짜 잘하실 텐데. 낙엽 이거 빗자루 쓰고 잘 쓰실 텐데. 아, 할머니 이거 우리 할머니 전문가인데. 아 할머니 너무 까먹게 남겨요. 그래요? 최고 최고 우리 할머니. 당숙이가 맨날 당숙이 그래서 맨날 날 들어 그러면 잘 망한다고. 깔끔해진다고요? 보통 깔끔하신 양반이 아니야. 하여튼 우리 사근어머니는 참 흠이라면 흠이고 자랑이라면 자랑인데 이 뜰팡 알죠? 뜰팡. 예? 이 뜰팡도 행주로 닦고 다녔어. 하여튼 그 정도로 깔끔하신 분이야. 이만큼 티끌만큼 뭐 있는 그런 걸 못 봐. 우리 사근어머니는 치고 닦고 해야지. 가서 보셨을 거 아니야. 진짜 그래요. 근데 좋긴 한데 농촌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힘들어. 본인이 너무 힘들어. 그래도 전기가 착해. 전기가 착해. 깔끔하신 할머니 비유 맞추면. 속상하던 차에 칭찬 한마디가 위로가 된다. 빈틈없고 정갈한 할머니 눈에 들려고 나름 노력도 많이 했던 정기 씨. 어디로 가요? 그러는 사이 실력도 많이 늘었을 것이다. 오늘은 송이 씨가 볼 일이 있어 좀 늦게 출근을 했다. 형이 왔어? 뭐해? 아, 나 지금 콩 닦으려고 하는데 좀 새로운 콩을 갖고 와봤어. 이거? 이 팥 아니야? 팥 아니야. 오, 진짜. 아니, 이거 팥 같다, 진짜. 그래? 이게 콩 맞아? 어, 콩이야. 되게 고소하고 맛있대. 이 모양은 진짜 똑같다. 맛도 다르대? 맛도 다르지. 가격도 다르고. 내가 서리태콩으로 청국장을 지금까지 안 한 게 서리태콩이 한 두 배 정도 더 비싸거든. 항상 백태보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만약에 청국장을 띄우면 청국장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텐데 과연 그렇게 해도 주문하실 분들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거를 서리태콩으로 밤콩으로 주문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요새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가는 것도 사업의 전략이다. 장비. 서리태는 자주 먹어본 콩이지만 갈미콩은 흔하지 않은 콩. 뭐 했어? 새로 떼볼까? 징그러워? 콩자반. 안 보여. 뭐가 떴는지 모르겠어. 아 진짜. 늘 하얀 콩만 씻다 보니 생소하고 익숙지 않다. 안녕. 돌아봐. 이
장난기를 누가 말릴까? 알았어, 갈게.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부르셨습니까? 오, 잘 내려오네. 마무리 수익. 한편 할머니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한 눈치다. 어느새 점심시간. 그 일찍 거 일찍 살면서 일찍 뜸들어서 쪽쪽 저기 한 시간이 있어. 한 시간만 있으면 풀목공을 이제 비도 안 뗐다고? 이제 콩 씻었어요. 콩을 그걸 가지고 몇 시간을 삶는 거예요. 청국장은 언제 빼려고 하면 조금 삶았다 해더라도. 평소엔 콩을 다 삶았을 시간이다. 새로운 거라. 다시 화가 솟는다. 밤에 집 잠가고서 밤에 쌈 푼데야? 시작을 하지 말고 팔에다 놔둬야지. 상관 하나도 안 하면 배수 펴는데 이건 아니잖아. 한심은 푸는 목공을 이제 누를 안 지키면 어느 시절에 퍼놓고 간다는 거야. 그리고 저건 언제 쪄서 만들고.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는 것 같다. 네? 예, 밥 먹으러 갈게요. 요거 다 했어요. 이거 갔다 와서 치우자. 왜냐면은 밥 먹으러 오라고 할 때 빨리 가야지. 안 그러면 혼나. 할머니랑 살다 보니 눈치 구단이 된 정기 씨. 오늘 그러면 이따 채소하러 갈 거예요? 혈액테가 제일 좋다고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해보고. 그런 거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삶아도 오종반이고 지금 풀 때 가잖아. 한심은 푸잖아. 밥 먹고 나서 푸는 거 아니야. 근데 이때 콩굴로 앉았으면 그거 삶는다는 거예요. 안 삶는다는 걸 물어본 게. 방 있는 건 암만 하셨다는지 안 삶았다고 해도 나와야 하잖아. 오래 두면 또 꺼매면 맛이 없어 보이잖아. 나 할머니 말대로 할 테니까. 닦아서 거 골로 넣고. 알았어, 알았어. 이거 먼저 올게 있고 낭중이 올게. 그럼. 근데 안 오고 저럴 거 있고 늦은 반 오게 하면 할머니 골치 아프잖아. 신경 써. 신경 쓰이고. 공장이 많아. 늘 부지런히 움직이는 분이니 오늘 같은 상황이 더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오늘 삶으려고? 조금 늦어졌는데 어차피 콩 그 삶는 시간만 맞추면 되니까 밤에 불 켜놓고 좀 살살 풀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내일 일정도 있고 그래서 또 할머니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할머니 어차피 이따 체조하러 가시거든. 그때 빨리 하자. 그리고 이거 오늘 사가지고 온 거잖아. 근데 빨리 삶은 보고 싶지. 궁금하잖아 또. 저것도 진짜 이해도 되고 맞는 말이기는 한데 저는 그 후에 벌어질 그 일이 걱정이 돼요. 아 그렇구나. 근데 또 제가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말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런 거 일을 도와주는 거는 괜찮은데 그렇게 막 둘이 트러블이 생겨버리면 진짜 가운데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겠어요. 이거는 예고된 전쟁인데 이 예고된 전쟁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가운데 낀 송이 씨도 괴로울 때가 많다. 한편 정기 씨의 움직임이 후산해졌다. 할머니의 외출이 오늘따라 유난히 반갑다. 들었어요. 출발. 회관으로 출발. 체조하러 갑시다. 정기 씨가 더 들뜬 눈치다. 재밌게 노세요. 그러고서는 일하러 갑니다. 하고서는 저기 와. 네. 콩 담는 거는 신경 쓰지 마. 그래. 아 와서 콩 담으세요. 여기. 집에서 멀지 않은 마을 회관. 문 닫아. 어르신들과 함께 드시라고 간식거리도 챙겨왔다.
청국장 일할 땐 마을회관 구경도 못했던 할머니. 손자에게 일을 물려준 후 여느 노인들처럼 한가한 시간도 갖게 됐다. 정기 씨는 여기저기 인사 다니느라 분주하다. 유난히 정기 씨를 아끼는 이웃 할머니. 아줌마하고 우리 정기하고 나하고 공주를 목욕 땡겨서 언니 나도 부탄당 아줌마가 나도 갈 필요도 많이 생겼어. 우리 정기가 최고요. 왜? 할머니 손자도. 할머니 손자도 최고지. 그런데 아 여기서는 여기 사는 게 최고지. 나 여기 왔어요. 네, 안으로 쑥 올려볼까요?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짝짝짝 할 테니까 나중에 짝꿍 만나서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 있잖아요. 내 짝꿍은 저기 슈. 예. 나한테 다들 오지 마요. 나 짝꿍 저기 있으니까. 운동량 적은 노인들에겐 유익한 시간이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겨울에는 이렇게 몸풀이라고 해야 되나? 이 틈에서 정기 씨 넉살도 좋다. 맞어. 몰라 이거. 할머니 나 할게요. 할머니. 실은 마음이 바쁘다. 할머니가 이곳에서 오래오래 놀다 오셨으면 그게 정기 씨 바람이다. 빨리 와. 기노수. 기노수 연결해서 물 받아. 시간이 없어. 나는 오빠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아, 시간이 없어. 난 내 시간대로 하는 게 아니야. 아. 난 오빠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아, 기노수 빨리. 지체할 시간이 없다. 스피드. 왜 이게 시간이 없다. 할머니는 오늘 콩을 삶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덜컥 일을 저지르고 마는 정기 씨. 굴뚝에서 여기나요? 저 동네 앞에서도 보이겠어요. 아니야. 안 나게 막아. 저기가. 아 어떡해. 아 진짜. 행여 마을회관에서도 연기가 보일까봐 조마조마하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침착하다. 저는 그냥 일 저질러 놓고 봐요. 그냥. 예전에는 이제 설득하고 소통하고 하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처음엔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면 시간이 바뀌시면 또 아, 이해가 안 되신다고 또 얘기하시고 막 아빠한테 전화할 때도 있고 얘가 이런 거 하려고 한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할 때도 있고 막 그러셔서요. 그냥 제가 일 저지르고 봐요. 그냥 인터넷에서 명언이 있어요. 남자가 카메라든지 사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러면은 허락받는 것보다 용서받는 게 더 쉽다고 하더라고요. 네티즌들이. 그러니까 저도 할머니한테 허락을 받으면서 다 설득하면서 하지 않고 일단 저질러 먹고 용서를 받는 걸 길을 더 쉬운 길을 선택했어요. 발효된 청국장에 고춧가루와 소금을 넣고 빻는 작업도 한다. 콩알에 씹힐 정도로 빻아야 맛있다. 송이 씨는 포장 담당이다. 일일이 손으로 했던 예전에 비해 요즘엔 참 편해졌다. 이때 솥 안에 콩이 요동치기 시작한다.
불의 온도가 너무 높았나 보다. 일단 열부터 식혀준다. 오, 콩물 넘쳤는데 눈 까만 불이 나와요. 이게 검은 콩이어서 그렇구나. 오, 먹물 같지. 우와. 무슨 일이든 처음 해보는 일에는 시행착오가 따른다. 불 조절할 때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나무가 서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두들겨 패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럼 화력이 조금 더 은은해지거든요. 그래서 숯불로 이렇게 콩물을 삶는 게 더 은은하고 더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저는 불 조절을 하는 편이긴 한데 또 근데 맨날 이러고 살아서 일상이어서 막 어렵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검정물 나오고 이제 여기는 갈색물 나오고 막 그래서 부뚜막이 지저분해져서 이따 할머니 오시면 또 그것도 걱정이네요. 이게 뭐냐고 막 먹물이냐고 막 그러실 것 같기도 한데 중간중간 잘 닦아줘야겠어요 이거. 근데 이게 몸에 뱄어요. 하도 말씀 많이 들어서 종교 수준 됐어요 이제. 세뇌 됐어요 세뇌. 흉 보면서 닦는다더니 딱 그렇다. 포장까지 끝나면 주문한 고객들에게 택배로 보내준다. 주변 음식점이나 마트에서도 정기신의 청국장을 많이 찾는다. 소쿠리 닦는 이것도 자동차 세차할 때 쓰는 기계를 활용해서 정기 씨가 제작한 것이다. 어, 할머니 왔다. 할머니 왔다, 할머니. 송이 할머니 왔어. 예상보다 빨리 돌아온 할머니. 이웃분과 이야기하느라 이쪽으로는 신경을 못 쓰는 눈치다. 아직 모르는 것 같아, 할머니. 여기, 여기 안 쳐다보고.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오셨지? 아니, 아니, 아직 모르는 것 같아. 나 어디로. 나 이제 뭐 하지? 아, 하던 거 맞아, 해왔다. 오실길인데. 이제 오실길. 긴장이 된다. 할머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밥 먹었거든요. 한 번은 먹었어요. 한 번은 밥 먹었거든요. 밥 먹었거든요. 한 번은 먹었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다고요? 할머니? 예? 굉장히 몸이 무거워. 할머니야? 이젠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전략. 근데 내가 오늘 이거 아침에 사와서 욕받잖아요. 사느라고. 그래가지고서 이거 늦게나마라도 삶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아, 내가 할머니 말 거슬리고 조금 늦게 삶았어요. 미안해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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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알았어. 할머니, 나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서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 왜? 너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그치? 근데 아까 왜 근데 점심 먹을 때 막 왜 콩 안 삶냐고 지금 콩 삶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셨어? 늦다고 했잖아. 삶으면 그게 내일 찬찬히 하기 어렵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지. 내가 나쁜 말이고 게 일찍들 다 가 어려운 데 가 쉬어야지. 쉬어야 되는데 이건 막 늦잖아 이제. 이거 새 내어라 콧노래 부르면서 점심 먹을 때까지 콩 안 삶으니까 할머니가 심란해서 그렇구나. 그때 아까 나는 막 콩 삶으면은 막 화내실 줄 알았는데. 그런 마음 뜻이 있는 줄 몰랐네 또 내가. 된장 들어가면 이런 볶음은 잘 안 나. 물만 김만 팍팍팍팍 나. 얼른 할게, 얼른 할게. 가요. 들어가서 쉬고 계셔요. 할머니 진심을 알고 나니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따뜻해진다. 할머니 가셨어? 어. 가셨어 이제. 오빠가 그랬잖아. 어? 용서를 받는 게 더 쉽다고. 일을 일단 저질러 놓고 설득을 하면은 된다고.
근데 할머니께서 우리 걱정해가지고 그렇게 내신 거야. 송이 씨도 한시름 놨다. 콩이 삶아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배달을 갔다 오기로 했다. 할머니의 오랜 단골 중에는 음식점이 많다. 할머니, 저 식당에 좀 갔다 올게요. 식당에 좀 갔다 올게요. 이거 하나씩 먹을래? 뭔데 이거? 먹어야지 갈 수 있어요. 하나씩? 이거 안 먹으면 못 가요. 다 손자 사랑하는 마음에서다. 할머니, 나 다 먹었어요. 갈게요. 완벽주의자인 할머니와 물러설 땐 물러서고 애교작전도 펼치는 손자. 가장 잘 어울리는 조화일지 모른다. 장곡사 근처에 있는 식당까지는 차로 20분 거리다. 어느새 봄 기운이 느껴진다. 인생이란 강물 위를 뜻없이 부처처럼 떠다니다가 밝고 긍정적인 정기 씨답게 노래에도 희망이 담겨 있다.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원래는 배달 갈 때 음악 엄청 크게 해놓고 혼자 노래 부르면서 노래 같이 샤우팅하면서 가요. 저만의 노래방.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 선생님, 뭐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점심 장사 잘 되셨다면서요? 바빴어요. 허리 아파서. 아유, 그래요? 허리 끊어지는 것 그래요? 아니, 이제 꽃 피면 더 바빠질 텐데, 그죠? 어떻게 좋은 점? 그래서 청국장도 봄, 가을에 잘 팔린다. 진짜 이제 끝났어. 뽑아, 벌써. 아유, 허리 아파서 어떡해. 한 70년 정도 와가지고 이제 끝났어. 이제 바로 가가지고. 할머니한테도 큰 고객이었던 식당 주인. 아니, 그리고 네. 오다 보니까 시간대가 지금 또 저녁 시간대라서 또 밥 조금 먹고 가도 돼요? 네. 청국장이라도 한번 조금 지져주시면 한번 먹고 네. 네, 요새는 또 밖에서 저녁 먹고 네. 집에 들어가야 사랑받는 남편이라서 넉살도 좋다. 손님 배도 고프지만 자신이 만든 청국장 맛도 한번 보고 싶다. 그래도 어떻게 저희 집 청국장 쓰고 나서 손님 더 늘어났어요? 청국장 맛있다고 해요. 에? 어떻게요? 청국장 맛있다고 한다고. 최고예요? 그럼. 청국장 우리 집 청국장 맛있다고. 고마워요 진짜. 아유, 또 그리고 온다고 하니까 또 나를 위해서 또 네. 셰프님께서 또 청국장 셰프. 네. 네. 네 딸이 온 사람 없이요. 뭐지 우리 할머니가 끓여줬을 때랑 또 송이가 끓여줬을 때랑 또 그 사장님이 끓였을 때랑 또 같은 청국장인데도 또 우러나는 우러나게 맛이 그리고 시래기 무쳐 그거를 말려가지고 가을에 말려 1년 내내 쓰고 있습니다. 고객의 의견도 듣는다. 사장님네도 이렇게 콩알이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게 좋으시죠? 네, 콩 많이 빵군 것보다. 빵군 것보다 일반에 이제 콩이 이게 씹히는 감촉이 있어갖고 손님들이 참 좋아해. 이렇게 콩알이 안 깨지고 많이 안 깨지고. 아, 최대한 안 빵꾸려고 막 노력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씹히는 맛이 좋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때 저렇게 젊은 사람이 청국장을 띄우나 이게 실질적으로 좀 의아했었는데 참 젊은 사람이라서 더 좋고 한다고 하니까 좋고 더 믿음이 가고 청결하다는 거는 안 봐도 알잖아요. 젊은 사람이 청국장 한다고 점수를 주는 이들이 많다. 내가 알아서 드릴게. 아니야. 이렇게 꼬부면 되잖아. 밥값도 안 받겠다는 식당 사장님. 이렇게 꼬부면 되잖아. 말장난으로 물들고. 아니 나 진짜 어떡하면 좋아? 아니.
내가 이거 딱 기억하고 있을게. 고로쇠, 고로쇠 몇 잔하고 청국장 맛있게, 맛있게 만드는 거. 미안하고 고마워요. 네, 아니. 네. 갈게요. 예. 많이 파셔야 돼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많이 파는 테니까.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더 맛있는 청국장을 만들어서 할머니의 뜻을 잘 이어가야겠다는 각오가 새로워진다. 이날 저녁, 정기 씨가 뭔가에 열심이다. 또 한 번의 발전을 모색해보는 중이다. 전통식품 품질 인증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심사 기준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할머니가 만들어준 기반이 있었기에 더 큰 꿈도 꿀 수 있는 것. 할머니가 없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클 수 있었을까? 제 잘난 맛에 여기까지 온 것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엄마는 아들이 잘나서 이렇게 됐다고 하고 아빠랑 할머니는 본인이 그래도 이렇게 키워줬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거라고 하고 그래가지고서 엄마, 할머니하고 아버지한테 항상 감사해요. 늦은 저녁이 돼서야 콩이 다 삶아졌다. 할머니, 뭐 바쁘세요? 잘 삶아졌는지? 백태, 서리태, 갈미콩이다. 그거는 서리태. 시험을 보는 수험생 심정이다. 세 가지를 아주 잘했네. 그래요? 기계 더 고소하죠. 안 먹던 거 먹어보니까 또 그 맛도 있죠? 할머니에겐 너무나 익숙한 흰콩. 이거는 뭐 몇십 년을 했는데 그치. 이것만 먹으면 처음 삶아본 거야. 처음 네가 처음 먹어보는 거야. 그렇지. 이거 해달라면 안 된다고 했어. 왜냐면 몸값도 비싸고 비싼 거보다 하던 대로 하는 것만 팔라고 그랬지 뭘 이것저것 안 하고. 근데 이게 까매서 네. 저기 기계 같은 것도 잘 여기에 끼지 않게 잘 저기 해요. 알겠습니다. 응. 네. 한번 해보라는 격려다. 할머니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 많이 받고 싶죠. 근데 지금 딱 들어오셔서 콩 잘 삶아지고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너가 해보니까 엄청 맛있다고 구수하고 좋다고 하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8년 동안 할머니에게 청국장을 배우면서 가르침과 지적만 받다 보니 칭찬에 목이 말랐었다. 잘 떠라 얘들아 제발 간다. 청국장의 생명은 발효. 이제 이틀 후가 너무 궁금하긴 하다. 소원 풀었어? 소원? 그럼 나는 하고 싶은 건 있으면 다 해. 일단 하고 봐. 싶은 게 어떻게 다 해봐. 나무도 해감에 사는 거지. 덮어주는 이불의 두께와 창문을 여닫는 것으로 온도 조절을 한다. 맨날 예쁜 하얀 콩, 딸 같은 우리 하얀 콩만 띄우다가 이 시커먼 두 놈, 아들 두 놈을 같이 또 재우는 것 같네요. 셋이서 잘 자고 이쁘게 자서 내일 모레 이틀 밤 보고 만나자. 얘들아 잘 자라. 전통의 방법만을 강조했던 할머니에게 새로운 걸 보여드리고 싶다. 발효가 되기만을 기다렸던 이틀 후. 오늘 검정콩하고 갈미콩하고 나온 청국장 이따 할머니랑 같이 끓여보자. 성공을 기대하는 건 아내 송이 씨도 마찬가지다. 또 이거 재료비 사는데 또 돈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큰 수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근 들어 검정콩으로도 청국장을 만들어달라는 고객들의 요청이 종종 있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시꺼멓네. 시꺼멓네. 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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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우와, 짱이다. 근데 왜 이렇게 시꺼멓었지? 시꺼먼 콩이니까 그렇지. 달아? 이거 이거 떼봐. 얘는 잘 돼. 얘도 색깔이 비슷한데? 이거 비슷하네. 색깔이 좀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데. 얘가 더 시까맣다. 얘가 더 단데. 그렇지, 나 얘가 더 맛있는데. 신기해. 색깔도 처음 보고. 도전과 모험은 가슴을 뛰게 한다. 어느 정도 발효는 됐으니 이제 심사를 통과하는 일만 남았다. 얘가 처음에 방문 들어가자마자 있었던 콩이 갈색 콩이었거든요, 할머니. 그래서 이 온도에 맞추다 보니까 얘는 잘 맞았는데 똑같은 방에서 나왔는데 백태 콩은 조금 이렇게 현착해 나왔잖아요. 얘는 진둔하고 쭉쭉 나오는데 얘가 맞는 온도가 있고 얘가 맞는 온도가 있고 얘가 맞는 온도가 따로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콩 얘는 왜 이렇게 안 떴냐 그러지 마셔요. 알았죠? 각자마다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모든 게 다 틀려. 사람도 다 성격이 틀리고 다 하잖아. 근데 이 콩도 다 이것도 콩도 다 사람하고 똑같이 사람 욕심이야. 그런 게 다 틀릴 수 있을게. 콩에 관한 한은 할머니가 박사다. 소금을 넣어 간을 한 후. 저요? 응. 콩콩죠. 콩콩. 조금만 쪄봐. 많이 쪄서 할머니하고 또 틀려봤다. 근데 많이 찌는 걸 천년은 알콩이로 씹는 게 맛있다고 들진대. 할머니와 손자는 취향도 다르다. 일단 조금만 빻아서 시식부터 해보려고 한다. 조금만 넣어, 집어넣어. 이거는 물 더 안 넣어도 돼요? 물은 조물조물 해야 할 것 같아. 아니야. 그리고 너무 시커멓게 나와서 청국장은 아니야. 할머니는 색깔만 보고도 흰콩으로 만든 청국장에 점수를 주신다. 할머니 건조기 다 했어요. 마치 시험장으로 들어서는 기분이다. 청국장 좀 피나네. 새뚝배기 다 하는 거요? 아유, 고생 많으시네. 어? 세 가지 청국장이 다 끓여졌다. 흰콩으로 만든 청국장. 그리고 처음 만들어본 갈미콩 청국장. 검은콩 청국장이다. 한번 뭐부터 드실래요? 예쁘다. 그런 것도 먹어? 아니 그래도 궁금하니까 나는 이게부터 맨날 먹던 거는 맨날 먹어. 이 하얀 콩이 제일 예뻐. 예쁘기는 이게 제일 예뻐. 그래서 청국장은 그걸로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지져먹는 건 이런 것들은 안 하잖아. 아니 이거 먹어보지도 않고 이유가 있다고 하지 말고 뭐 드셔보고서 얘기해봐요. 맛이 어때요? 맛?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맨날 먹는 훤하게 나는 그냥 수수하게 맛이 나는 것 같아. 색깔은 청국장 색깔은 나긴 해. 그치? 어때? 유레카야? 아니면 거식이요? 씹을수록 단맛은 있는 것 같아. 그래? 흰콩으로 만든 청국장이 조금 더 깔끔한 뒷맛이 나고 있고요. 그 맛의 진한 정도 그런 거는 갈미콩이나 서리태콩이 그 자기만의 특유의 그 진한 맛이 더 엄청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아니야. 정도고 줄이는 어떤가 몰라도 이게 깔끔한 맛이 나고 개우는 맛이 나고 이거는 그냥 덤덤하고 이거는 한약 먹는 기분이고 그래 내 입은 그래. 조금 그래서 허늘하고 욕받다. 떠서 이렇게 쪄 이렇게 할머니, 해서 할머니 살아생전 이런 음식은 처음인 거죠? 조선천지. 근데 이제 그래도 시도하고 도전해 본 것은 좋은 경험이었다. 저 뒤로 돌아가세요.
제가 돈을 퍼갔을지 별로 없어요. 야. 날라가도 먹어도 괜찮은가? 굴뚝 안에 제가 이렇게 쌓여있으면 막혀있으면 연기가 둘러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쪽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서 토끼굴 돼요, 토끼굴 여기가. 그래가지고서 쟤를 치워줘가지고서 그 가스불을 쓰면은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저희는 나무로 장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일이 쟤를 치우고 하는 게 좀 어렵긴 하죠. 이건 내가 할게, 굴뚝 가서 해. 그러면 내가 저거 갖고 와서. 예. 불편해도 전통의 방식대로 할머니는 이 원칙을 지켜왔다. 그릇 갖고 간다. 네? 그릇. 여기서 밀어주면 안 돼요? 아니, 아니. 끄집어 내요? 엄청 많아. 해봤어야 알지. 이거 엄청 많이. 이걸 대고 재를 받아야지. 아니. 이거 모자 써. 모자 갖고 와라 그래. 모자. 모자? 응. 알았어. 모자를 또 쓰고 올게. 너 날로 들어가자. 할머니는 일이 있으면 산삼이라도 드신 양 더 힘이 솟는다. 저요? 아, 꼭대기. 네, 저 꼭대기까지. 아우, 근데 뭐 햇빛. 굴뚝 하나 청소하는데도 할머니의 연륜이 필요하다. 정이야, 나 보이니? 안녕. 너 네 집 가서 하는 거다. 아빠가 와서 다 해. 이걸 허기가 저 갖고 와서 꼭대기까지 올라오면 살짝살짝. 할머니 그럼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네. 솔직히 처음이야. 이거요? 저 많이 했는데요. 할머니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제 손자 자랑보다 자식 자랑이 더 하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아빠를 너무나도 이뻐하셔서 이거 네. 밭에다 버리면 되나? 네, 알았어요. 완벽주의자인 할머니는 당부도 많다. 여든이 가까운데도 빈틈이 없으시다. 사람 사는 집들은 뒤가 깨끗해요, 뒤꽃이. 뒤꽃도 나는 앞에 쓰러면 뒤꽃도 다 쓰리예요. 깔끔하고 맛있는 청국장을 만든다는 자부심이 컸던 할머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럼 가마솥 두 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소시. 예. 여기 부뚜막이에요. 근데 우리 손자가 이제 와가지고 저거 짓는 바람에 안 했지. 그때가 편하세요? 지금이 편하세요? 그때는 그때대로. 저기하고 지금은 지금대로. 저기 이제 지금이 다 모든 걸 이제 손자가 하니까 다 이제 편하지 뭐. 그러면. 다 편해지지. 제가 다 알아서니까. 시골 와서 산다는 게 걱정스럽지. 그게 제일 걱정스럽게. 결혼을 오늘 어떻게 헐라나 늦을라나 빠를라나 몰랐는데 알맞게 간 것 같아. 그래서 좋아요. 좋아 진짜. 그거 걱정하지. 뛰니까 아무 걱정도 없는 것 같아. 잘 하니까 지들끼리. 손자에 손자 며느리까지. 그러니 복 많은 분이다. 이날 오후 정기 씨가 챙기는 것은 버블 아트에 필요한 기구들이다. 이 기구들이 대부분 다 제가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런 채만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서 이어 붙이고 낚싯대랑 연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소 부족해 보이긴 한데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취미로 하기 때문에 좀 전문가들보다는 조금 장비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노력하려고 하고 있긴 해요.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공연 보여주려고요. 호기심 넘치는 할머니는 궁금한 것도 많으시다.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거기 동생 있는 데로 가는 거야? 네. 네, 잘 다녀올게요. 네, 그래. 눈만 뜨면 청국장 일만 하는 송이 씨와 정기 씨에게는 모처럼 설레는 외출이다. 읍내로 향하는 길. 도착한 곳은 어린이집이다.
인천 부모님 댁에 살다가 시골로 내려온 정기 씨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버블 아트를 배우고 자격증도 땄다. 둘의 인연도 버블 아트가 이어졌다. 저희 교수님이 주관하는 행사에 버블 아트를 하러 왔는데 그때 처음 만나가지고 네. 그 제가 좀 이런 거 뒷정리 같은 거 좀 도와줬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는 뭐 이렇게 좋은 감정이 없었고 그냥 힘들어 보여서 도와준 건데 하고 나서 명함을 받고 저는 집으로 가고 따로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는 집으로 가고 오빠도 인천 갔다가 오는데 거기 그 공주 터미널에서 우연치 않게 만난 거예요. 그것을 시작으로 열애 끝에 작년 6월에 결혼했다. 안녕. 버블 아트는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아서 오늘은 어린이집에 초대를 받았다. 성야 어린이집 부르면? 네. 직접 만든 기구로 비눗방울을 만드는 정기 씨. 청국장도 잘 만들지만 재주와 끼도 철철 넘친다. 호응이 좋으면 공연은 절로 잘 풀린다.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정기 씨에게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다. 고생하셨어요. 바이바이. 공연이 모두 끝났다. 또 봐요. 잘해. 이 어린이집과 인연이 닿은 건 송인 씨 동생이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서다. 기본 친구. 재밌었대요. 진짜? 네. 또 왔으면 좋겠다고? 네.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딸 셋 중 송이 씨가 둘째, 이 동생이 막내다. 다시 청국장집 사장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다음 날 새벽. 할머니는 벌써 일어나서 이 시간에 단장까지 하신다. 깔끔한 성품은 어디 가질 않는다. 뜨뜻해. 쉽게 일찍 나오면 35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청국장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 부지런함이 몸에 배었다. 오늘은 손자가 늦게 출근하는 날. 이제는 일손에서 노연하고 싶기도 하실 만한데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닦고 나와서 통아침은 잠도 돌아나가고 기분이 좋아. 영원한 현역이고 싶은 할머니. 옛날 일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손자가 새벽에 와서 앉혀주고 앉혀 되게 편해. 오늘은 오지 말라고 했어. 싫어. 8시 반. 한창 때 생각이라도 나신 건지 몸놀림도 이렇게 날렵할 수가 없다. 할머니가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것은 톱밥이다. 이것도 비말이면 터져서. 불 피우는 것부터 공력을 들여야 한다. 이게 이런 거 안 하니까 전기가는 금방 나잖아. 저걸로 불 붙이니까. 근데 나는 그런 거 못해. 불 무서워서. 미저도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지피지. 가스 대신 장작을 쓰는 이유는 온도 상승 속도가 빨라서 콩이 빨리 익기 때문이다.
요거 하나로 콩이 삶아집니다. 이거 번거실 때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냥 힘들어도 주는 거예요. 돈은 많이 들어. 콩값이 비싸서. 농사지은 콩이 제값을 받지 못하자 차라리 청국장을 만들어 팔자 해서 시작한 일. 가마솥 앞이 할머니의 평생 직장이었다. 될게. 이따 봐. 금방 갈게. 그래. 천천히 와. 응. 심할 틈을 안 주는 남편이다. 오늘은 정기 씨 먼저 보내고 송이 씨는 집안일을 좀 하려고 남았다. 청국장 만드느라 잠만 자고 가는 방. 난방 텐트인데 난방비를 절약하려고 오빠랑 겨울 내내 여기서 생활했어요. 근데 어머님은, 우리 시어머님은 좀 그런 거 난방비 생각하지 말고 좀 팍팍 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또 우리는 또 젊고 하니까 좀 춥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아껴보려고 올 겨울에 처음 샀어요. 근데 좋더라고요. 포장마차 같지 않아요? 알뜰하고 야무진 새댁이다. 할머니. 이날 늦은 막이 출근한 정기 씨.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5시? 그래요? 5 아니 조금 못해서 일어나서 네. 한 10분 전 일어났나 봐. 네. 그래가지고 그때 머리 감고 나왔지. 안 졸리셔? 졸린 겁니다. 너는 어떠냐? 고마워요. 대신 일 도와줘서 고마워요. 너 조금이라도 더 자라고 오지 말라고 했지. 네. 더 잤지? 네. 내가 빨리 일 끝내놓고 할게요. 그래. 그리고 손 지금 안 봐도 돼요? 네. 불 다 봤어. 다 봤어요? 좀 들게 놔둬. 알았어요. 알았지? 네. 집안에 있어도 할머니 마음은 청국장이 만들어진 곳으로 향해 있다. 자식들은 고생 그만하고 좀 쉬시라고 했지만 때로는 그 효심이 서운할 때가 있었다. 솔직히 해서 안 내려오고 시골에 안 오고 어디 취직을 했던 거 뭐 공무원을 만들어 제 아버지가 만들어서 했던 거 그러면 아직까지 꾸준히 그냥 많이는 저렇게 안 해도 그냥 하루에 몇 마씩 그렇게 하기는 지금까지 할 거야. 아마 할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시작 안 했으면. 또 계속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일이 있는 게 좋고. 그렇지. 있는 게 좋지. 그런 게 내가 너무 없어도 안 된다는 거지. 할 일이 줄어들고 설 곳이 좁아질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일 앞에서 펄펄 나는 것도 그래서다. 좀 잘 드네. 아이고, 내가 속 빠지고도 타면은 속상하고 미안할 정도로. 일부러 억지로 태운 건 아니니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뜸들 때 불만 세면 무조건 타. 이제 전기 살림이잖아. 내 살림이 아니다. 이건 전기 공장 살림. 야, 탔냐? 그러면 예, 탔어 할머니거든. 내가 잘 봐야 하는데 불을 세게 나 타. 주인이 바뀌었으니 눈치 볼 일도 생긴다. 때로는 물러난 게 서운하지만 손자가 잘해내는 걸 보면 잘했다 싶다. 피는
젊은이는 내가 뭐 좋다 소리는 안 해도 젊은 사람이 좋다는 다 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나는 막 여수 들어가면 좋다 좋다고 그거 막 비우 맞추는 성질이 아니야 성격이 근데 사업하는 사람이 좀 그런 끼가 좀 있어요 아주 못돼버렸으면 그것도 안 돼 겉으로 내색은 안 해도 손자를 기특하게 여기신다.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정기 씨. 저 밑 뒤도 가시기 다 딱 깔겄네. 할머니 속도를 따라가려면 숨가쁘다. 아유 무거운 거 끌지 마요. 나한테 시켜요. 이거 걷어다 놔야지. 아 정말. 넘치는 에너지를 어찌 막을 수 있을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다. 이 콩 푸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엄지손가락이 엄청 아프거든요. 아구 힘이 있어야 돼서. 근데 저도 이거 세서 다 푸면은 엄지손가락이 너무 아픈데 할머니 손가락 안 아파요? 너보다는 안 아플걸? 그래요? 아직은 건재함을 이렇게 보여주신다. 기운이 펄펄 나신 것 같아요. 저보다 잠도 조금 주무시고요. 저보다 밥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더 젊은이 같아요. 할머니 일하니까 더 기운이 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못하면 어떡해. 펄펄해가지고 이거나 이거는 뭐 코리언이오고 하는 거지. 할머니 스케줄대로 따라가시면요. 군인인 저희 작은아버지도 녹초가 되셔요. 그 어느 군대에서의 훈련보다 더 힘든 스케줄이라 항상 그러세요. 쉬는 시간이 밥 먹을 시간밖에 없어. 밥 먹을 때밖에 없어서요. 밥을 최대한 오랫동안 꼭꼭 씹어야지. 밥 숟가락 놓자마자 또 일해야 돼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갓 서른인 정기 씨도 할머니와 호흡 맞추기가 벅찰 때가 있다. 손자한테도 한치도 안 밀리신다. 7시간 정도 삶은 콩이 다 익었다. 할머니는 그새 또 일거리를 찾으셨다. 잔인. 오늘도 할머니에게 백기를 들게 된다. 할머니 대단하시죠. 워낙 완벽주의자여서 같이 일하는 걸 일할 땐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함께 일하는 게 더 득이 많죠. 긍정의 힘이 강한 정기 씨답다. 잘 가, 얘들아. 이제 이틀 동안 재울 일만 남았다. 이날 오후 반가운 손님이 왔다. 어머니. 서울 사는 작은 아버지와 인천에 사는 정기 씨 부모님이다. 주말이면 종종 찾아주는 자식이 가장 반갑다. 일찍 와서 집 좀 거더라 그럴 때 늦게 와가지고. 삼남 일녀 중 둘째인 작은 아버지는 항공사에 다니고 있다. 장남인 정기 씨 아버지는 공무원. 가져왔어요. 집안이 시끌벅적해진다. 정기야. 정기야. 바빠? 오셨어요. 수고했어. 잘 지냈어? 네, 어머니. 수고했어. 저희 무작위 넣었어요. 이쁘게도 넣었어. 할머니가 빨아주셨어요. 그랬어? 아, 됐어? 네. 깨끗하게 해. 네. 여기 지금 빠른 금방 빠른 것 같아요. 네, 지금 넣었어요, 아버님. 햇살이 좋아갖고. 아니, 할머니는 뭐 마늘 뭐를 걷는다고 자꾸 작은아버지를 오시라고 한다냐. 작은아빠 맛있는 거 많이 사왔어요? 서울 음식 좀 사왔어요? 어디 계셔? 저 이사님. 잘 살았어? 네. 잘 살았어. 가보자. 멋있다. 네, 가요. 우리 할머니 기분이 매우 좋아지셨어요. 지금 등차 보디가드가 오셔서. 아이고! 고모랑 사촌 동생도 왔다. 우리
우리 고모예요. 우리 집이 원래 정기네가 아니었고 용숙이네였어요. 항상 고모 막내인데요. 그 정사에서 최고로 이뻐가지고서 여기까지 줄 섰었대요. 남자들. 고모 역시 지방의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정기 씨도 한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었다. 오늘 같은 날이 할머니에겐 인생의 봄날. 그런데 오자마자 일거리부터 내놓으신다. 이거 혼자 꽂느라고 엎드려서 꽂느라고 허리 아파 죽을 뻔했어. 아유, 부러져. 너무 길어서 부러지거든. 살살 해. 여기는 그렇게 안 해도 돼. 올해는 그. 야, 민기 아빠야. 너도 밟아서 다 부러졌어. 아니, 약비예요. 이제 그것도. 겨우내 덮어놓았던 이불을 걷는 중이다. 이거 캘 수 있으려나, 민기 아빠? 네? 이거. 저건 너 밭에다 갖다 심으면 되는데. 그 셋째 아들 오면 하라고 하세요? 셋째 아들 못이야. 이것도 캐놓고 내일 갖다 심으면 되는데. 이게 요 가시다 심을 때 돌 쌓은 게 위험해서. 뿌리 때문에 돌이 밀려날 염려가 있어. 우리 애들 오면은 그냥 다 해주고 가. 우리 큰아들 오면 막 일 두 애들이 하면은 좋은 사람 같아요. 아니, 일을 너무 땀 빼고 해고 가가지고 지금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는데. 더 커서 대장님 심었는데 저렇게 컸나? 아니, 그거 왜 캐세요? 캐서 이 돌이 있어가지고 돌 쌌다. 돌이 막 이만한 거 쌌는데 물러날 것 같아. 안 해도 될 텐데. 흙이 들썩들썩 하면 이렇게 파놔야지 심어 들지. 안 해도 될 일을 하셔요. 참았던 불평들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혼자 것도 자르고. 어머니 뵈러 오면 집안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을 새가 없다. 잘라갖고 가서 심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순순히 하는 장남. 근데 어머니한테 와서 하루는 일할 만한데요. 이틀, 3일 되면 정말 힘듭니다. 아, 어머니 시키는 거는 참... 시키시는 데는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끊임없이 네. 일을 만드셔서 하나 끝나면 다시 또 하나 다음 일을 네. 항상 준비를 해두시기 때문에 그때가 미리도 말씀 안 하시고 다 끝날 때쯤 되면 그때 뭐 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아, 용환이는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원래 용환이는 일 끝나면 오기로 유명하잖아요. 동생은 옛날에 일을 하면요 화장실 간다고 하고 안 와요. 집안 일은 늘 두 사람의 몫이었다. 일이 끝나갈 즈음에야 나타나는 막내. 먼지도 오르고. 벌써 심었네. 심은 게 아니라 지금 싹 나는 거네. 응. 뭘 그렇게 캐? 아, 이거 캐야 엄마가 이게 눈에 가시어 이게. 돌물을 괜찮을 것도 같았는데 올라갔다. 어머니 지시사항이니까 그런 거지. 용환 씨는 진해에 있는 해군 사관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미끄고 나가버려. 다 잘라가지고. 여기, 예? 괜찮아요. 그늘 있다 갖다 놔. 여기. 매실나무를 뽑기도 힘들었는데 이젠 다시 심을 하신다. 예전에 저기도 은행나무 있었는데 큰 은행나무. 그 잎이 떨어지고 그 건물로 그냥 뿌리. 야. 예. 하지 말라고 하시네. 은행나무 얘기로. 은행나무 얘기를 왜 하고 있어. 어머니에게 불리한 이야기인가 보다. 일을 하고 있는데도 어머니의 지시는 쉬지 않고 이어진다. 여기 저쪽 그냥 이놈을 위를 덮고 그놈 아래에서 덮고. 일이 가지 이렇게 뻗치면 안 되는데. 너 발 있는 데로 파야 한다니까. 어머니가 시키는데 도사예요. 근데 손자는 아들은 저긴데 손자는 시키는 대로 이제는 지 젊으니까 허지도 않고 하는 것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농사에 대해서는 이만한 거라도 풀인지 팥인지 콩인지도 모르고 거기만 신경 써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넣는다고 해도 나 한다고 해도 못 하게 해요. 잘해요, 엄마한테. 예? 요즘 잘하는 편이지. 이제 나이 먹으니 장가까지가 달라져야지. 네. 잘 못하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보셔. 못하는 거 얘기하면은 이놈의 새끼하고 아버지가 내쫓아버리라고 해서 속상할까봐 말 못한 게 많은. 못 온 게 또 몇 년 됐을 거야. 몇 년? 몇 년 된 거 말고 요새. 요새야 뭐 이제 저 할 거 하고 내가 할 거 하고 또 언니 중상 가 식구 데리고 가고 그러는 거야. 잘해야. 아이고 이것도 잘 못 잘랐네. 할머니하고 손자와의 갈등 속에서 갈등 겪는 아버지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어머니하고 아들하고의 그 사이의 갈등. 야, 네. 그래 그래 알았어. 예. 잘 살아. 하소연 좀 하려 해도 틈을 안 주신다. 아, 너는 다 하면 뭐냐 어째? 그래야지. 네? 그래야지. 12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은 어머니를 생각해서 고향을 더 자주 찾곤 한다. 한편 정기 씨 어머니는 며느리와 냉이를 캐러 나왔다. 오빠하고 싸운 적 있어? 있어요. 있어? 몇 번이나?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어? 친정 엄마에 더 가갖고 얘기하고 막 그럴 때 있었어? 아니 엄마한테. 거기까지는 아직. 그랬구나. 엄마는 외할머니가 이제 장사를 하시니까 엄마가 속상하고 뭐 한 일이 있을 때 엄마께다 저 친정엄마께다 전화를 하면 바빠갖고 잘 받아주지를 못하셨거든. 그러고서니 송이는 그냥 네. 가까우니까 전화하는 것보다 그냥 후루루 가갖고 그냥 엄마 보고 엄마 나 뭐 먹고 싶은데 맛있는 것 좀 해줘 그러던지 아니면 너가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응? 사갖고 가서 엄마하고 그냥 같이 먹어. 네. 좋을 것 같아. 저는 시댁도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시댁도 가까워졌으면 좋겠어? 에이, 시댁은 멀어야지 좋아. 아이고. 네, 맞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고마운 게 참 많다. 한 대 모이니 추억담이 이어진다. 애들 3학년 때, 1학년 때 저는 이제 공무원식 공부하고 셋이서 같이 있으면 밥해서 애들 학교 보내고 두부 장사 오면 두부 그냥 모두 뭐 뜨끈뜨끈한 거 그거 먹이고 그 동생 둘 그때 서울에서 두 명 다 해군사학교 들어갔으니까요. 지금도 사실은 저도 전기 키우고 그랬지만 상한학교 보내는 자식 보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도 둘 다 다 갔으니 저희 아버님이 참 대견했어요. 참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정기 씨 할아버지는 교육열이 남다른 분이셨다. 정기 씨 아버지는 공주에서 동생들 뒷바라지를 맡아야 했다. 덕분에 자식 농사 잘 지은 집으로 주위에 부러움을 샀다. 그때 정기 씨 할머니는 청국장을 팔아 자식들 학비를 댔다. 우리 집은 이제 자식들이 다 나가가지고 참 별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 대단한 일꾼이 또 이렇게 와가지고 작은 아버지들 삼촌들 나가서 사는 죄값을 대신 다 해주는 우리의 믿음직한 정기. 저희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듬직하게 생각되고 그런 거 보면 진짜 우리 할머니 진짜 복 많으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또 챙겨줘, 아들들이 또 챙겨줘, 또 급인자리 또 손자인 박정기가 챙겨주고. 야, 네가 챙겨주는 거냐? 할머니가 널 챙기는 거지. 그런가요? 우리 할머니가 자식 농사는 진짜 잘 지신 제가 뭐 좀 부러워. 너무 초보인지 알까? 얇아요, 아빠, 확실히. 오셨어요? 가족들이 모일 때는 근처에 사는 정기 씨의 당숙 부부도 빠지지 않는다. 앉아. 앉아. 앉아 저보고. 뭐야. 친구가 좋아?
그런데 정기 씨 할머니는 어디 가셨을까? 나는 인천 가면은 며느리가 다 손 붙들고 댕겨. 기분 되게 좋아. 결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식 자랑에 이어 이번엔 며느리 자랑까지 펼쳐놓으신다.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저녁. 저기 뭐야, 우리 충청남도 청양군 백곡리 우리 어머님, 우리 아들, 우리 사촌형, 형수님 모두 다 잘 살아있네. 그래서 살아있네 하면 살아있어로 합시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곳에 모인 가족들은 정기 씨에게 모두 고마워하고 있다. 역시 군인이라 고치셔야 돼요. 고치셔야 돼.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잘될 거야. 거기 아기 나면 네. 고모가 그만두고 키워줘야 되나? 키워준다 말고 고모가 키워줘야 되나? 알았지. 그러면 우리 정기 대박을 왜 다 같이 한번 건배할 거 봐? 그렇다. 정기! 대박! 그 다음 송이! 대박! 최고야!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 다음 날 애들 데리고 다시 올게요. 네. 민기 저 비행 갈 때 온다고 했잖아. 네, 민기 데려올게요. 가요. 뭐 하나 갖고 가는 것도 없어 오늘? 오늘은 빈소. 그래 그냥 가 한 번이라. 그래 엄마 갈게. 바빠 뭐 오면은 채 싸주느라고 되게 바빠. 오늘 편하네. 자꾸 주고 싶은 게 어머니 마음이다. 가져가.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애들 저기 군입 할 때 데리고 왔다가. 네 알겠습니다. 갈게 엄마. 보낼 때는 늘 아쉽다. 다 정하지. 엄마 비우 맞춰 주느라고. 쟤들 그냥 하나도 저기 성질 안 부려. 근데 내가 지랄 같아서 그렇지 딱 까다로워서. 그러지 않아야 딱또 만나면 또 해줘. 자주 오니까 더 이물어서 그런 것 같아. 자주 보면 더 이물어. 자식들에게 세상 고마운 마음이 든다. 이날 오후 새벽부터 콩을 삶은 덕분에 벌써 다 익었다. 콩 씻고 삶고 발효시키고 포장하는 쉴 틈 없이 반복되는 작업이다.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기 씨 어머니는 착잡하다. 한 번은 많이 속상해갖고 우리 애가 당신 직업을 직장을 다니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고. 엄마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시골에 와서 청국장을 하고 네. 차라리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송이 씨가 옆에 있는 게 더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좋아 좋아해요. 왜요? 할머니가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괜찮아 올라가도 돼. 저렇게 밖에서 보고 계시면 좀 나 보고 계시는 거야. 그래? 지켜보고 있어? 그러면 빨리 하고 내려와야겠다 싶어. 이게 할머니는 이렇게 갈라진 게 사람이 올라가서 갈라졌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안 갈라지려면 사람이 안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 우리 송이 별로 가벼운데. 그런 말 하지 마. 저렇게 나를 놀리냐. 어? 왜? 야, 할머니 말씀이 부뚜막에 올라가서 푸지 말고 밑에서 푸라고 하신다 지금. 그 얘기하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인데. 아니 다 펐다고 그, 말씀을. 아무리. 다 펐다고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사람이 먼저다. 아버님 좀 중간에서 네? 힘드시겠어요?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듭니다. 가운데 낀 아버지의 고충이다.
세대 차이가 나니까네 아무래도 부부간에도 차이가 나는데 할머니하고 손자는 생각하는 거 이상입니다. 그래도 맞춰서 또 사는 거 보면 고맙죠. 대견하고 어머니한테 감사드리고요. 다 삶아진 콩을 발효실로 옮기는데 정기 씨 아버지가 도와준다. 막 오셔서 막 굳은 일은 다 해주셔요. 그동안 가장 큰 버팀목이셨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청구장 경력은 높으셔요. 정말 열심히 해주셨죠. 그러네요. 아버지는 경력이 몇 년이세요? 아버지는 정말 저 군대 있었을 때부터 계속 도와주셨으니까요. 이틀 밤 뒤에 봅시다. 또 올게. 이날 저녁. 아, 지금 가시게요? 가야지, 출근하지.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래. 네, 아빠 오늘. 잘하고 송이한테 좀 잘 좀 해줘라. 응? 맞아요. 너 하나 믿고서 시골 와서 고생하셨냐. 고마워, 그냥 너 믿는다. 네, 알겠어요. 무슨 마음인지 알지? 네네, 고마워요. 아, 그리고 요거. 아, 근데 요거 급해서 뭐야, 이거? 그냥 포스트잇으로만 이렇게 썼어요. 아, 안 좋대, 안 좋대, 안 좋대. 이게 뭐지, 봉투도 그냥 은행 봉투 썼는데. 그래? 네, 아, 다음부터는 통장으로 그냥 따방하게 딱 하고서 아이고. 문자로 얼마 넣습니다. 딱.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게 잘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항상 지켜보고 항상 늘 생각하고 있단다. 그래. 가야지. 우리 어머니도 제가 드려야 돼. 준비를 못 했고 제가 효도를 받고 또 효도를 한다. 잘할게 고맙게 해 감사합니다. 정기 씨 부모님은 아들이 있기에 어머니 걱정이 덜 될 것이다. 그래 간다. 어머니 저 갈게요. 예. 잘 가 비 와. 들어가세요. 그래. 가요. 정기 씨가 없을 때는 정기 씨 아버지가 주말마다 오곤 했었다. 가족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다시 정기 씨 부부와 할머니만 남았다. 다음 날 콩이 삶아지는 사이 할 일이 있다. 고객들에게 보내줄 청국장 포장 작업을 해야 한다. 아이고, 송이야, 송이야, 보고 싶어,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으랴? 아니 아니 형이 이럴까? 거래처인 식당과 전화 주문한 이들에게 보낼 것들이다. 그거는 라이스 들어가 있어. 할머니의 청국장 사업을 이어받으면서 오래된 고객들도 함께 물려받았다. 남들은 맨 땅에서도 시작하는데 그게 정기 씨에겐 큰 힘이 됐다. 여기서 싸는 거예요? 네, 택배 싸요. 뭐예요, 그거? 빵. 빵? 먹어가면서 슬슬 허물기는데 일을 꾸미네. 그래요. 먹어가면서 슬슬 합시다. 식사에 간식까지 챙겨주시는 할머니. 할머니 먼저 안 드세요? 응, 안 먹어. 왜요? 혼자 주고 또 내가 남겼다 다 먹고. 청국장 만들 때는 서로 생각이 달라 대결도 하지만 이럴 때는 다정한 할머니와 손자일 뿐. 되게 잘 먹어요. 여기서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근데 저만 살찌는 것 같고. 언니야, 살 안 쪘어. 오빠는 살이 안 찌네. 내가 살 많이 찌고 손자 살 안 쪄. 저게 그게 놀리는 거야 나를. 얼마나 얇은데 우리 손이가. 그런 말하지. 알았어. 그 사이에도 깨를 볶는다.
홍골로 가자. 아이 맛있어. 내가 좀 일찍 골로라고 했잖아. 알았어. 조금만 얼리를. 결혼한 후 더 열심히 청국장을 만드는 정기 씨. 가장이 됐다는 책임감이 무거운가 보다. 정기 씨 부부가 청국장을 만드는 사이 할머니는 마늘밭으로 나오셨다. 너 또 띄우나 보지? 그 사람? 마늘밭에서 일하는 할머니 주위를 맴도는 건 드론이다. 할머니 찾으러 왔나? 할머니 그 전에 막 높이 떠서 어디까지 떠서 차 돌아댕겼는데. 밭이다. 비행기 장량가? 전기 장량가. 전기 갈 때 이제 전기한테 찾으러 가라. 전기한테 가. 알았지? 말귀를 알아들은 것처럼 신통하기만 하다. 이 드론을 조종하고 있는 정기 씨. 3년 전부터 취미 삼아 시작했다.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얘한테 물어봐야지. 할머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었니? 잠아져 있어. 이제 우리 할머니 어떻게 찍혔나 한번 보실래요? 요즘엔 할머니 동향을 살피는 역할도 하고 있다. 보관상은 없는 것 같아 아직. 근데 진짜 여름에는 너무 힘들게 일하고 일하셔서 진짜 아우 안쓰럽 정도로 일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카톡 막 그 메신저로 통해서 막 보내드리고 그래요. 그러면 또 전화해서 엄마는 또 왜 그걸 하지 말라는 걸 또 왜 했냐고 막 그러면서 너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 한번 찍어. 취재진과 함께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갔는데 조연출님 와서 막. 그런 것도 있어? 너무 무리하게 일해서 감시까지 받게 된 할머니. 와봐요. 유명 연예인도 아닌데 파파라치가 따라붙곤 한다. 잘 나오죠? 잘 나. 네 이걸로 찍은 거 아니야? 네, 그 조그만 걸로 찍은 거예요. 할머니 일하는 모습 보니까 어때요? 건강해 보인다요? 아이고 허리는 구부러져가지고 구성지지 뭘? 할머니 그러니까 내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많이 하지 마셔요. 알았죠? 어려운 거 안 해요. 할머니 걱정하는 손자의 마음이 느껴진다. 이날 밤 송이 씨와 정기 씨가 작업을 마치고 품평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있잖아. 오빠 청국장을 오빠 더 띄우면은 색깔이 조금 까매지잖아. 근데 그 아까도 할머니가 청국장 끓이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너무 좀 까맣지 않냐, 그때는 고춧가루를 더 넣어야 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청국장 색깔이 조금 까맣게 돼도 괜찮은 거야? 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진짜 청국장을 막 엄청 까맣게 띄우더라고. 근데 우리가 숙성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띄우거든? 2, 3일은 더? 아. 막 우리는 이틀 밤 재우는데 막 3일 밤, 4일 밤 재우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은 이제 그만큼 청국장이 조금 더 까매지면서 더 숙성이 엄청 발효가 많이 돼가지고서 더 냄새도 많이 나기도 하지. 근데 그걸 또 되게 좋아하는 매니아층들이 있어. 고객층 확대가 새로운 숙제이기도 하다. 진짜 가게에 갖다 주느라고 정신없었지.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뭐 아는 사람 통계팀에 전화 오고 주문 오기는 하지만 체계적으로 홍보는 안 되잖아. 그렇지. 많이 되지 않잖아.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뭐 자기랑 결혼하고 나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접근을 해가지고서 이제는 판매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좀 많이 들어. 그래서 예전에는 막 직거래 장터 이런 거 같이 가자고 사람들이도 안 가고 막 혼자 취미생활하고 놀았는데 지금은 과연 맞는 건가 해서 경쟁이 되는 건가 다른 제품하고 그런 것도 시장조사도 직접 한번 들어가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서 뭔가 해봐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 닦을게요. 신발 챙겨주세요, 할머니. 그럼 어디에 있겠지? 아이, 내가 어제 너무 늦게 일어났잖아요. 며칠 후 정기 씨가 급히 갈 곳이 있단다. 청국장 포장해 놓은 것부터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준비를 다 미리 해놓는 거지. 갈 데 가서 씌워놨다고. 이런 것도 다 추리하는데 깨끗해요. 어떻게 하라고 직공하세요, 얘기야? 깨끗을 미리 해달라고 하면 다 이런 거 다 비키잖아. 취직이 어려워 청년 백수가 넘친다는데 이렇게 할 일을 찾은 건 감사한 일이다. 이제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토대 위에서 더 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언제까지나 할머니의 울타리 안에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순간순간 노련하고 정갈한 할머니의 손길은 큰 힘이 되어준다. 깨끗하게 해놨어. 이제 조금만 해도 되지? 네. 이런 거 건물이잖아, 다. 네. 이런 게 다 건물이요. 할머니 눈에는 늘 어린애인가 보다. 속골마다 깔라면 얼마 안 되니까 얄팍하고 예쁘게 깔고 거기다가 살짝살짝 올려놔. 대충대충은 할머니에게 통하지 않는다. 때로는 그게 갈등의 원인이 된다. 가야 돼, 얼른. 서둘러야 할 시간이다. 다녀올게요. 그래. 많이, 많이 많이 팔고. 알았어요. 홍보 잘하고 와라. 네, 고마워요. 할게요. 많이 많이 팔고. 알았어요. 손님이 기다 인사 잘하고. 첫째. 첫째 네가 신경 써서 인사도 잘하고. 알았어요. 가볼게요. 청국장 들어가 있으니까 따뜻하게 잘 계속 넣어주세요. 갈게요. 많이 팔아볼게요. 바이바이. 오늘 같은 일은 처음이라 좀 걱정이 된다. 번갯불에 콩고 먹고 나서는 길. 이게 원래 저녁에 말씀드리면 할머니 저녁부터 막 계속 그거 생각하셔야 돼서 제가 아침에 와서 부랴부랴 이것저것 막 준비 같이 했던 것 같아. 집에서 따로 준비할 게 있었던 송이 씨를 태우러 들렀다. 렛츠고! 렛츠고 파티! 오늘의 목적지는 경기도 과천시. 일주일에 두 번씩 직거래 장터가 열리는 곳이다. 정기 씨도 홍보와 판매를 해보려고 한다. 아, 너무 초보티가 확 나는데요. 이게 또 그 왜 캠핑 가면은 옆에 텐트 보고 아 우리 장비 조금 안 좋은데 그 조금 그런 기죽은 거 있잖아. 지금 살짝 기죽었어요. 처음엔 누구나 서툴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 발로 뛰어보기로 했다. 해달라고 하고. 네, 형수님.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청국장만 만들어봤지 이런 일은 안 해봤다. 고맙게도 스태프들이 도와준다.
처음 해주시니까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할머니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도 준비했다. 의심을 하면 안 됐어. 아직까지는 할머니 도움이 필요하다. 장희문 여사. 안경 안 썼다고 또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 안경 쓴 사진을 걸었어야지, 정기야. 날짜를 잘 선택하신 게. 이것저것 배워야 할 게 아직 많다. 이거 깔고 깔으라고? 볏짚과 청국장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이니 이렇게 진열한다. 시식용 청국장도 준비해야 한다. 아유, 자기가 새벽부터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벌써 구수한 냄새 난다. 뭐 했다고? 아니야. 육수를 잘 끓여서 그런가? 물이 상쳤냐? 마음은 급한데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하나 더 넣어야겠지? 어, 색깔이 좀 더 진했으면 좋겠다. 맞아, 찌개인데 국 같네. 자기가 맛있게 잘 끓여야지 오늘 잘 대박 나. 하나 더 꺼내줘. 손님들은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간다. 저희가 지금 막 끓여가지고서. 한 번만 보고 돼요. 네네. 통화리. 근데 호박, 양파만 넣었나? 네, 호박, 양파, 김치만 넣었어요. 아무것도 넣은 거 없고요. 간은 조금 살짝 돼 있어서 조금 붉은 빛이 나기 하고요. 소금도 살짝 들어가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때, 맛? 한번 봐봐. 안 끓어. 안 끓어? 근데 소금 하나도 안 넣었어. 소금 하나도 안 넣었어? 살짝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다른 누군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만만한 일이 아니다. 다른 곳은 손님들로 북적북적. 청국장 보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정기 씨네는 파리를 날리고 있다. 아직 계시도 못한 정기 씨. 시무룩한 표정이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랑 손자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전통 방식 그대로 띄우고 있어요. 한참 만에 찾아온 첫 손님. 고소하네. 네. 이렇게 날씨 추울 때 딱 드시면 속이 미스키 먹듯이 쫙 들어가거든요. 되게 좋아요. 네? 3개 달라고. 3개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와서 팔아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예,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할머니의 그늘 밑이 얼마나 편한 곳이었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 손주가 입혀가지고. 손주가? 여름처럼 포만 우리 손주처럼. 우리 나도 할머니하고 손주하고 같이 청국장 띄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나 맨날 이쁘다고 맨날 좋아. 장손, 얘 장손. 그러게, 손주가 지금 여기 핸드폰에 있거든. 그래요? 25살에 군대 갔는데. 25살에 군대? 아니, 근데 왜냐면 공무원에 시험이 붙어버렸어. 엄마. 공부를 잘해가지고. 나는 공무원에 떨어져서 이거 하고 있어. 근데 뭐라도 자기가. 네. 하려고 의지. 의지. 열심히 하면 꼭 잘하면 누구. 아유, 그럼요. 옵니다. 그래? 네, 행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온 것도 판매망을 더 넓혀보려는 생각에서였다. 청국장 만드는 기술을 물려받은 데서 멈추지 말고 더 키워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야, 나 다른 거 뭐 파시는 분들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보고 올게. 한 덩이 들고 와서 맛있는 걸로 받고 올게. 혹시 손님이 올까 봐 송이 씨에게 자리를 지키라고 하고 남들은 어떻게 장사하는지 살펴보는 정기 씨. 너덕입니다. 너덕 살랑도 있고요. 뜻밖의 반가운 사람을 만났다. 기억나시죠? 젊은 사람. 네, 젊음이. 제일 막둥이. 네, 제일 막둥이. 네네. 제가 이렇게 뭐지? 장류 그 제조 자격증 배우러 갔는데
저보다 어리게 시작을 장을 해본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손을 들었죠. 저는 23살부터 했습니다. 하니까. 저는 28살부터 시작을 했고요. 사업자 내고 시작한 게. 야,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거 장독대 이거 봐봐요. 맛보는 것도 와 진짜 신경 막 엄청 쓰신 것 같아요. 전북 완주군에서 된장, 고추장 등을 만드는 선배에게 한수 배운다. 충청도에서는 제가 1등 딱 잡고 있겠습니다. 본고장에서는 역시 1등을 해서 지역대표로서 또 한 번 만났으면 좋겠네요. 국가대표로 가야죠. 국가대표로. 지역대표 가야죠. 아, 국가대표로. 꿈은 크게 가야죠. 꿈은 크게. 저는 그럼 세계대표로. 꼭 끓여보시고요. 평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네. 젊은이들답게 꿈과 포부도 크다. 많이 팔았어, 성희야? 어. 진짜? 몇 개 팔았어? 두 개. 두 개 팔았어? 아이고, 이뻐라. 자, 우리 송이 두 개밖에 못 팔아가지고서 마지막 거 제가 팔아야 돼요. 맛보고 하세요, 전국장 200g짜리.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도 깨닫는 자리. 4인분 기절 한 번 정도 드시는 온실이 아닌 현장에서 배운 하루였다. 집을 비웠을 때 오늘처럼 할머니가 생각나는 날도 없었다. 귀신해, 할머니. 그냥 여기다 펼쳐놔도 지저분하잖아. 아이, 눈이, 할머니 눈도 조그매지셨네. 아유, 이렇게 들여다봐서 그래요. 아유, 할머니 나도 어려 죽을 뻔했지. 너희 좀 토닥토닥 좀 해봐. 아유, 죽었어. 아이고, 노인네 보고 추들기 달라는데 손자 어딨냐, 할머니. 아유, 나 죽을 뻔했슈. 몸이 너무 약해서 그래. 알콩달콩, 오늘은 다정하기만 하다. 할머니, 그냥. 애썼다? 네. 그냥. 아니. 장사를 네. 해봐야 노지 가서 장사해봐야 네. 돈이 중원 줄 안다. 근데 우리 물건 정리 다 해놓고 물건 팔았던 돈을 거기다 두고 그냥 갈 뻔했다니까요. 깜빡하고. 거기다 놓고 돈을 거기다 돈 바가지를 차고 있어야지 앞쪽만. 그 돈 바가지 다음부터 이렇게 차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 그거부터 준비를 하는 거야. 돈이 최고야? 딱 잡고 이렇게 잠그는 거. 아, 고민아 빨리 닦으러 가야겠다. 한번 갔다 올게요. 내일 따는 거? 네. 과천까지 갔다 왔지만 내일 콩을 삶으려면 지금 씻어 놓아야 한다. 그래요, 알았어요. 네. 최고 어려운 거지. 물건 만들어서 가다 파는 게 어려운 거지. 시우감? 시우감? 살라나 안 살라나 하고 안 사고 그냥 지나가면 그게 힘들고. 잘 팔리면 안 어렵고 재미가 있어서. 잘 팔리면 하나도 안 어려워. 뭐든지 하면은. 얼른 콩부터 씻어놓고 짐 정리도 한다. 오니까 또 반가워요? 그렇지. 오니까 내가 또 조잘조잘 얘기 나오잖아. 오니 반가우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긴데 혼자 살 때는 뭐 먹는 거 신경 안 쓰고 모든 게 또 편키는 조금 한데 그게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야. 편한 게 진짜 좋은 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제일 좋은 거야. 할 일이 없으면. 그 죽은 목숨하고 똑같아. 엄마 이번 주가 아니요, 다음 주요. 잠시였지만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에 대한 소중함도 느끼게 된 할머니와 손자다. 다음 날 틈만 나면 청소를 하는 할머니가 오늘은 발로 걸레질을 하신다. 점심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그래. 저기 잔치집 가서. 나 처갓집 좀 갔다 올게요. 갔다 가자. 내가 드리는 건 손쉽게 드리는 건 자지져서 쓰라고 청장이다. 빠지지 말고 갖고 가라. 알았어요. 갈게요. 다녀올게요. 또 쉬세요. 또 봐요. 잘 다녀와. 네. 처가는 차로 15분쯤 걸리는 인근에 있다. 엄마. 나와시오. 안녕하세요. 나와시오. 마을 사람들도 함께 있다. 송이. 또 만났네. 맨날 봐도 보고 안 놓자. 나는 알잖아요. 거긴 누구요? 사위요? 영영이. 영영이. 영영이.
애교 많은 사위를 보자 장모님 입이 귀에 걸린다. 언니랑 형부. 송이 씨 언니와 형부. 둘이 닮았죠? 송이 씨 부모님은 딸이 결혼해서 시골서 살겠다 했을 때 고생할까 봐 걱정을 했었다. 아니 오늘 고기 파티 하려고 고기도 좀 샀고요. 청국장도 좀 갖고 왔고 그 도너츠 아버님이 좋아하신 도너츠 사왔고 그렇게 됐네. 고마워 잘 먹을게. 아니 아니야 올라가시지 마세요. 내가 나 혼자 올라가. 갖다 놓고 와. 예. 내가 어머니를 싹싹한 사위다. 잘해요. 아주 살뜰하게 잘 챙겨줘. 큰 사위하고 작은 사위하고 성격이 달라서 아주 자상한 스타일이고 우리 큰 사위는 그냥 큰 사위 스타일이고 그래. 그러니까 아들을 키우면 이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 딸만 키워봐. 그래요? 우리 엄마는 꼭 나 같은 아들 꼭 나라고 하던데 속 무진장 슬기다. 내가 슬기한테 그랬는데. 그래요? 슬기한테 너 같은 딸 한번 나보라고 그랬는데. 그래요? 정기 씨는 처가에 오면 하는 일이 있다. 30년 동안 젖소 목장을 꾸려온 장인의 일을 돕는 것이다. 지금 키우는 젖소는 50마리 남짓. 그 백신 맞추고 하시느라 어려우셨겠어. 며칠 동안 신경 쓰이시고. 아니 소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지 우유가 팍 떨어져. 아 스트레스 받으면요? 오. 주사 넣으면요? 한 일주일 지나고 이거. 아 비유 맞추시느라 어려우시고. 아버님은 혼자서 여자들을 몇 명을 상대하시는겨. 나 진짜 나는 집에서 우리 송이 하나 상대하기도 할머니하고 송이 하나 상대. 최근 구제역이 돌면서 농가는 비상이었다. 할머니나 장인이나 30년 넘게 한우물만 봤으니 배울 점들도 많다. 닦기 전에 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잘 닦을 수 있게끔 물을 뿌려놔서 왜 가마솥도 물을 좀 넣어가지고서 불리듯이 불려야지만 잘 닦이듯이 그 소 젖들도 그래요. 일은 달라도 거기에 들여야 하는 정성은 같을 터. 처음에는 젖소들 젖 이렇게 닦아줄 때요. 너무 막 얘네들이 생소한 사람이 하니까 손길이 낯설어가지고서 싫어했었거든요. 제 손길이. 근데 어느 날부터 뭔가 몇 번 일 도와드리다 보니까 얘네들 젖 닦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좀 친해졌다는 게 기분이 좋아요. 소젖을 물로 불린 뒤 잘 닦아준 후에 유축기로 젖을 짜는 일까지. 이젠 목장의 일꾼이 다 됐다. 한편 송이 씨 형부는 주방을 지키고 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한국을 좋아한다는 거더라고. 그런 거예요. 나나 한참 걸리는데. 송이 씨와 많이 닮은 이 집의 막내다. 정기 씨가 정성껏 만든 청국장. 구수한 내음이 집안에 퍼진다. 요번 거 맛있는 것 같아. 맛있어. 어머니 나와시오. 고생했어. 예. 물 하나도 안 먹고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네. 정기 씨는 처가에서도 부침성 하나는 알아준다. 근처에 사시는 송이 씨 할머니. 안 추워요 이젠. 이제 좀 들춥죠. 네 들춥죠. 이제 꽃도 피고 그래야죠. 어딜 가나 할머니의 사랑을 받는다. 땀 흘린 후라서 더 먹음직스럽다. 할머니 청국장 맛 어떠세요? 말이 필요 없이. 주말이면 종종 모이는 가족들. 엄마 일을 가장 잘 거들어줬던 송이 씨는 이렇게 효도를 한다. 일도 도와드리고 가족끼리 정도 더 쌓은 행복한 시간이었다. 며칠 후, 엿기름을 짠 후에 찹쌀가루를 섞어 끓여냈다. 후기만 하면 돼요, 나? 그렇지, 흘리지 않게. 에? 흘리지 않게, 진짜. 큰
탈골도 안 흘리게 잘 풀게요, 내가. 근데 들키게 해야 이런 게 잘. 깔끔한 할머니의 마음에 들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옆에 1kg만 더 넣었으면 좋을 뻔했어. 5kg요? 근데 바짝 줄이긴 했으니까 괜찮아. 키로 정도만 더 들어가면 더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해보고 보니까 다르면은 후추장이 네. 많잖아. 물 덜 줄이고 이만큼만 해도 되고 이만큼만 하고 이제 말아요? 오늘은 청국장이 아니라 고추장이다. 전통 장류 제조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정기식 꿈은 장의 달인이 되는 것. 청국장 가루도 넣어준다. 할머니에게 청국장 만드는 걸 전수받은 정기 씨. 이제는 고추장 만드는 방법도 배우려고 한다. 할머니 이제 다 식혔어요? 김이 막 팡팡팡 나는데요? 괜찮아요? 할머니 고춧가루 얼마나 넣었어요? 10근이요? 더 넣어야지. 더 넣어야 돼요, 여기서? 고추장도 만들어 달라는 고객들이 있어서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 이거 소금 몇 바가지 넣으실 거예요, 지금? 아, 바가지 더 바가지. 그러면 고춧가루는 10근 넣고요. 청국장 가루는 3.5kg 넣고. 그리고 소금을 더 넣어봐가지. 그건 간 맞추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장담 못 하는 거라고. 내가 그거를 잘 봤다가 그거를 할머니 방식을 한번 평균치를 내봐야지 우리가 편해지는 거고 몸이. 할머니는 감으로 하시고 손자는 수치를 따진다. 할머니 그 고추 한여름에 그 뜨거운 비닐하우스에서 따느라 얼마나 욕봤어요? 네? 너는 고추가 한눈에끼도 안 따고 안 따고 여기서만 자르면 돼요. 아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생각마마. 무슨 일에든 기준치가 높은 할머니는 칭찬보다는 지적을 자주 하신다. 좀 더 식혔어도 괜찮겠다. 원래 차차게 식힌 것보다 밀젓가루 이제 빵군 거 들어갔잖아. 그게 그거는 좀 따뜻하게 넣어요. 할머니 우리 청국장 가루가 들어가서 그런지 더 좀 뭐 맛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거기에 할머니의 손맛이 더해졌으니 더 깊은 맛이 날 것이다. 고추장 담을 항아리를 닦는 할머니. 먼지 안 젖은 게 그냥 닦는 질이 닦는 거지 뭐. 가끔 닦아줘야 해. 음식 맛을 좌우하는 게 그 집의 장이니 보관에도 신경을 써왔다. 눈으로 봐도 맛있어 보인다. 너무 질어도 안 좋아. 고추장을 바가지로 옮기자니 팔도 아프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할머니 이거 항아리 몇 개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다 해야지 몇 개가 됐든지. 아니 그러니까 몇 개가 됐든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아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없어 죽었다 깨도 죽는다. 아니야 왜냐면은 이게 죽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서 쏟으면 쉬워. 아니 그러니까 들어서. 아니지 이렇게 뭐지 미끄럼틀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투입구 쪽만 작고 이렇게 돼 있었으면은 죽었다 깨어나 방법. 아유 할머니는 죽었다 깨도 뭐 방 뭐 만들 줄을 알아 뭐래요.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지 한 달에 해서 한 달에 내가 했으면 두 달에 이거 다 했어 벌써. 빨리 끝을 내겠다는 마음에 바가지 두 개를 동원해 본다. 야 진짜. 힘을 쏟았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승희야 오빠는 장비 찾으러 가볼게. 뭐 더 좋은 거 있나? 해오던 방식대로 하려는 할머니와 새로운 방법을 찾는 손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힘
흔들리지 않고 빨리 하면서도 흘리지 않는 방법을 찾고 있다. 와, 뭔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궁리에 궁리가 더해진다. 양동이를 쓰는 방법도 있을 거. 청국장 만들 때는 편리한 도구도 생각해냈었던 정기 씨.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젠 옆으로 세기까지 한다. 치는 것도 지금 해와서 잘 하는데 나는 못해 그런 건. 막 그 불만 봐도 무서워. 저기서 쳐다보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속골이 닦는 건 쉬워. 근데 이제 그것도 쉬워? 그게 할머님? 아니 하나하나 솔로 닦는 것보다 쉽지. 솔로 하나하나. 그러니까 더 쉬워졌다는 거죠? 그거 한 30개, 40개 그렇죠? 쉽게 닦는 거지. 근데 내가 잘못 들었어. 예, 겨울개는 그걸로 닦고 탁탁 하니까 깨진다 그랬네. 깨진다 그랬더니 아유 저기 아줌마가 닦을 때도 하나라도 깨지면 아까워 죽었더라고. 그런데 겨울개는 탁탁 두드리면 깨진다면 할머니 이거 싸요. 2,000원밖에 안 가요. 5,000원이야 5,000원. 쉴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 소리를 하는데 소용없어 얘기해도. 그거는 소용없어. 깨지면 깨지는 대로 쓴대. 여름에는 부담이 들었어. 아니 할머니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여기 없었으면 할머니이 손시렵게 솔 가지고 하나하나 그거 지금까지도 6, 7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맨날 옛날 방식 그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내가 쉽고 저기 했다고 했잖아. 그건 여자들은 하기 어려워. 아니 그러니까 엄청 어렵잖아요. 속골이 닦는 게 솔로 그거 하나하나 하는 게 담가놨다가 닦는 게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쉽게 하잖아요. 쉽게 한다고 그랬잖아. 아, 쉽게 한다는 걸로 끝나지 말고 쉽게 잘한다로 끝내주세요. 예? 할머니 나한테 고마운 점은 하나도 없고 그냥 속골이 깨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 아이고 됐어. 고추장 이거 쉽게 조금 하는 거 좀 생각해보고 하면 뭐가 있을까 정기야? 아 글쎄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해주면 고맙잖아요. 근데 야 죽어도 없어 그냥 빨리 어 바가지로 퍼 붓기나 해. 그게 뭐 말하는 게 할머니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는 할머니와 더 편리한 방법을 찾으려는 손자의 갈등이다. 머리 써서 잘 하는데 할머니가 멋대 없이 말해서 기분 나쁜데 쿨하라? 그래요. 그래. 뭐, 할머니 말하는 건 뭐 너 속이 있어서 말하는 거라고 뻔대가 없겠지. 그러나 이미 기분은 상했다. 둘이 서로 다른 의견을 고집할 때면 곤란한 사람은 송이 씨다. 나 할머니는 본인이 계속 해오셨으니까 당신이 해오신 거니까 본인의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오빠는 이게 어쨌든 나이가 젊으니까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앉아요 앉아 지지를 근데 두 분 입장이 너무 이해가 가니까 또 어디에 막 편들기도 그렇고 이날 밤 신혼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장에 남아있던 정기 씨가 할머니한테 건너왔다. 뭐 좋은 거 있으면 나도 줘봐요. 같이 먹어요. 좋은 것도요? 네.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할머니 마음도 편치는 않았었다. 어색한 기운이 감돈다. 아, 좋은 거 갖고 와? 아니요. 비기 씨는 사람 주려고 그랬더니 싫다네. 아이, 그냥 내놔 먹어야지.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지난 8년이라는 시간은 다툼과 화해의 반복이었다. 근데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할머니가 연세가 엄청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할머니도 할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청국장을 했으면
더 맛있게 띄우고 아 전기 가는 방식보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면 더 잘 나갈 텐데 하는 속상함이 있다고 그러셨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할머니도 조금 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할머니 일을 배우겠다고 하고 와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빼앗긴 기분도 들지 않았나 그런 기분 때문에 조금 속상한 게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다 지나가고 그때 당신 그랬다고 몇 번 얘기를 해야 그때 당신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때 당시엔 조금 속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같이 해나가고 조금 투닥투닥해도 뭐지 큰아들도 편안하고 나 손자도 편안하고 내가 내 마음을 다시 생각을 한다고. 왜냐면 나만 참으면은 다 모든 게 다 편한데 내가 성질이 지랄 같아서 좀 너도 힘들게 하고 아들도 힘들게 다 애들 우리 애들 다 힘들게 하는 원인은 내가 알아 아는데 내가 좀 모든 걸 조금 좀 참으래요. 참고 너도 조금 참고 너도 좀 참으래. 다 참으면 그럼 예전만큼 아니고 조금 많이 많이가 엄청 양보해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편 느꼈어? 그럼 나는 너 속만 썩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빠 속 썩이고 조금 이제 할머니도 조금 많이 뒤에서 지켜만 봐주고 나중에 내가 이제 티 안 나게 할머니가 막 이불 같은 거 꼬매서 티 안 나게 나 이거 했다 이렇게 자랑도 안 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티 안 나게 몰래 갖다 놔 주시면 내가 이불 덮다가 아 할머니가 해나셨구나 어젯밤에. 야 자리야 아빠 이렇게 나서 그러니까 네가 이해 많이 해 할머니께. 아유, 할머니가 저기서 그러려니 형은 답해서 펴는 거야. 그리고 또 온 소리 또 온다 소리는 하지 말고. 그래야 정신이 없어. 근데 아니야 근데 그 내가 그 그렇게 해서 소리가 그 오래가? 할머니가 그래서? 할머니가 치매 예방 방지를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정신은 없어. 아이고 얘 핸드폰 충전해줘요? 충전해놓고 갈게. 정기 씨 다시 살가운 손자로 돌아왔다. 아들하고 살았던 저기를 들리고 손자하고 살았어요. 그간이 조금 속색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요. 며칠에 한 번씩은 저 네 방에 가서 자야 한다. 네. 들어갈게요. 굿나잇. 아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뭐 좀 먹고 가. 아니에요. 나 배불러요 지금. 가요. 가요. 그래도 먹고 가. 냉장고 너무 많아. 갓 서른인 정기 씨. 80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생각이 앞으로도 같을 순 없을 것이다. 정기 씨는 자신이 한 발 물러서서 할머니를 이해해드리기로 마음을 다스렸다. 할머니도 아직 건강하시고 그러니까 조금 지금도 사회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할머님보다 더 고령이신 분도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고 계속 하시는 거 보면 아 내가 우리 할머니를 너무 그냥 골방에 그냥 뒷방 노인네처럼 TV만 보고 침대에서 가만히 자고 TV 보고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서 저도 좀 많이 반성을 하죠. 35년 해오신 일에 대한 애정을 때로는 간섭으로 생각했었다. 할머니의 방식을 구식으로 폄하하고 자기 것만 고집했던 것도 죄송하다. 엉켰던 실타래가 풀리는 밤이다. 다음 날 할머니 어디다 나무 부릴 거예요? 어디다 하나 하나 뽑으려고 차 대는 것도 그렇고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려면 막 이럴 때는 복잡하더라고. 콩 삶을 때 쓸 나무가 도착했다. 1년 동안 사용할 양이다. 준 거 주는 거지? 예. 준 거 주는 거지? 예.
저 조금 아니다 좀 더 써라 그러는데 아니라. 다 참나무로만. 아, 또 올해도 이제 장사 열심히 해가지고서 얘네들 소비 잘 해가지고서 맛있는 청국장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고 있어요. 참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비싸지만 화력이 좋고 그을음이 없어서 줄곧 이것만 사용해왔다. 차에 남은 작은 나무 토막까지 챙겨오는 정기 씨.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하나 하면은 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할머니 걱정 안 들어도 되겠다. 다시 출발선에 선 마음. 말리려고 쌓아둔 나무들 앞에서 각오가 새로워진다. 청국장집 일상이 다시 시작됐다. 아까 내가 많다고 했잖아. 네, 물이 좀 많네. 아, 이거는 진짜. 좀 그렇게 되시오. 8년을 했어도 물 양 맞추기가 어렵다. 콩을 많이 채워줘. 저쪽 있는 거 일로 옮기니까. 가마솥 앞에서 티격태격할 때와는 달리 다정해 보인다. 그게 행복하시다고 생각을 마음을 제가 바꿨어요. 그걸 할머니 이게 아니에요라고 하면 할머니도 그게 아니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싸울 수도 있으니까 아, 할머니가 저렇게 하시는 거는 행복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마음 바꾸니까 할머니가 너무 즐거워 보이시고 그런 거를 내가 말리고 싶지가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아 그냥 할머니 이렇게 즐겁게 일하시는 거 보고 또 무거운 거 들든지 어려운 거는 옆에서 거들어주는데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은 안 하죠. 계속 일거리를 찾아내시는 할머니. 나 잘 핀 거 잘 피해요. 네 알았어요 같이 펴요. 아이고 길다. 다 끌르지 마. 네 다 끌르지 말고. 정기 씨는 할머니 기분을 잘 맞춰드린다. 콩 중에서 덜 마른 콩은 삶기 전에 이렇게 말려줘야 한다. 청국장을 사이에 두고 자존심 싸움을 벌이기도 했던 노장과 후계장. 발효가 생명인 청국장처럼 이제는 할머니와 손자 사이도 잘 익어갈 것이다.